광범위성 반응 경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 등에서 볼 수 있는 번쩍이는 빛이나 무늬 같은 시각적 이미지에 노출될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은 곳에서 보래요, 여러분. 불 꺼놓고 어두운 데서 보지 마세요. 어허! 컬러 모드는 처음 플레이 시 추천하고 흑백 모드는 게임을 이미 한번 완료한 플레이어한테 추천한대요. 이게 엔딩이 다양한가? 왜 다회 플레이를 시작부터 권유할까요? 퍼즐 난이도가 올라가는군요. 우린 처음이니까 일단 요걸 하겠습니다. 이분이 로레라고, 이분이 로레라의 남편인 것 같죠? 어우, 소리가 너무 무섭다. 근데 로레라는 1947년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 게임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격,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당시에 쓰던 단어, 문장, 비속어 등을 사용하며 이는 현대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다 못 읽었는데 내 생각에 야생이 그에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절대 고독이 조언해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속삭여 주었는데 다 못 읽었는데 난젠 엔터테인먼트 1947년 자동차인 것 같죠? 얼핏 잘못 보면 랍스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총알일까요? 아니죠? 자동차 같죠? 넘기지 않고 대체로 다 볼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음악이 너무 무서워요. 아하! Created by 야코브가 만들었어요. 야코브 씨. 오케이. 로레타. 내 이름은 로레타 루 해리스. 친구들은 나를 로라라고 부른다. 로라? 현재 38살이다. 나는 아마 말해도 모를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16살이 되던 해, 난 대서양 연안으로 도망쳤다. 지금은 실직한 조류학자이자 평범한 가정주부다. 아, 조류학자였대. 몇 달 전, 나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살던 농장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소박하진 않지만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소박하지 않다고요? 소박했었다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간단 요약 내용이 불편하면 이 게임은 하지 마라는 뜻. 맞습니다. 2주 전,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오, 사운드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헤드폰이나 이어폰 추천. 깜짝이야. 체인버스, 해리스 부인? 전 프랭크 체인버스입니다. 부인의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신가요? 전 이미 보안관에게 다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전 사설 탐정입니다. 뉴욕의 어떤 분들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분들께서 해리스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 말입니다. 오, 줄 서시라고 전해주시죠? 어떤 중요한 분들이요? 그쪽 성인 뭐라고 하셨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발칙하네요. 줄 서라고 해볼게요. 그렇군요. 그래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인. 들어가도 될까요? 줄 서라니까요! 사람 말을 귀등으로 단듣는군요. 그는 손수건으로 목 주변을 닦았다. 집이 상당히 꼬질꼬질 느낌 있네요, 부인. 근데 왜 바닥에 도끼가 놓여있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참기 힘들거든요. 해리스 씨 소유의 집입니까? 시부모님이요. 부인은 여기 출신은 아니신가 보네요. 뭐 어디 뉴욕이라든지 제 호의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조사와 질문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요. 하여튼 제게 지금 중요한 건 해리스 씨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건 그의 생사죠. 아, 해리스 씨가 남편 이름이군요. A와 D로 움직일 수 있군요. 체인버스를 혼자 둘 수는 없어. 어쩌던지 사탄처럼 읽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인? 해리스 씨가 사라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주요. 누가 당신을 고용했죠?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질문으로 역공격.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그 성함이... 체인버스입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 체인버스라고 했는데.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그래주시면 고맙죠. 부엌은 복도를 따라가면 나와요. 제가 내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가 따라와. 어? 체인버스. 안 받으실 건가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리스 씨 댁에 계십니까? 누구시죠?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돼서요. 전화를 끊는다. 탁콕. 그럼 수상하니까 그냥. 누구시죠? 누가 전화 주신 거죠? 애틀랜틱 프레스 출판사의 패트릭 피츠 제럴드입니다. 에리스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매우 급한 일이라서요.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네요. 집에 없거든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부인? 작가님 원고에 대한 겁니다. 아직 나머지 반 분량을 받기로 했거든요. 계약은 준비됐는데. 부인,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실... 될까? 끊었네요. 그럴 때가 있죠. 호호.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시계 볼 수 있다. 신경이 무척 거슬린다. 어느 정도냐면 마치 침실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 그래서 이렇게 시계 소리만 크게 나나 봐. 모자. 남편 모자. 뉴욕에서 샀다. 뉴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전에 살았던 화려한 도시라는 게 뉴욕인가 봐. 그림. 아무렇게나 그린 낙서. 감흥이 없네요. 예술 작품에 감흥이 없다는 것도 또... 남편에게 이 고물을 갖다 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갖다 버렸다, 남편을. 아, 깜짝이야. 지금은 차가운 레모네이드밖에 없네요. 물이면 됩니다, 부인. 운전을 오래 했더니 조금 목이 말라서요. 그렇습니까? 그저 물이면 된다고요? 오, 유리잔을 챙겨서? 카탈로그는 뭐야? 4월 가구 카탈로그. 핵가족에 필요한 물건이 전부 있네. 소설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리스 씨 다 썼나요? 윌리스 씨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부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탐정들이 하는 진짜 일은 슬프게도 부인의 남편이 쓰는 소설에 나오는 것과는 딴판이죠. 하드 모일드 추리소설 말입니다. 오, 추리소설가인가 봐, 남편이. 장르의 특수성이죠, 체인버스 씨. 오호. 습도가 엄청나군요.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1939년 봄 이후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참. 이 음악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거죠? 저 밭에서요. 농부들이요. 남편이 소작을 하거든요. 아, 시골에 와서도 그렇게 못 살진 않았네. 소작을. 음악이 있으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나 보죠. 아닌가? 남편이 밭 가는 건가? 아니겠죠? 남편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뉴욕인가 봐. 뉴욕에서 되게 잘 나갔던 작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흠. 그의 눈이 로라의 엉덩이에 머물렀다. 이 자식이! 로라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다. 막 그냥. 이거 뭐야? 쥐약?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에 이게 싹 나왔거든? 아까 없었다가. 라디오. 어, 왜 라디오 켜는 것도 무섭냐. 뭐야, 왜 켰다가 끝? 점. 죄송해요. 당신 같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이런 곳에 갇혀 계시다니 안타깝군요. 아, 잠깐만, 나 쥐약 타서 주고 싶어. 자, 여기 물이요.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아, 지엔장. 한 잔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그는 물이 묻은 입술을 소매에 닦았다. 그나저나 여기 땅은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60에이커 정도요. 휘휴. 하지만 그래봤자요. 오래전에 담보로 잡혔거든요. 맞네. 마당을 살펴봐도 됩니까? 마음대로요. 어, 깜짝. 뭐죠? 아, 배수관 때문에요. 이 망할.
별관을 설치했는데도 자꾸 저런 식이네요. 죄송해요. 지하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귀찮게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보다 주변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죠? 주변 둘러보고 계세요? 저는 쥐약을 더 이상 만질 수 없어요! 안타까운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달력.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네. 여러분은 꼭 쥐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부인, 남편이 쪽지 같은 거라도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편지나요? 아니요. 남겼을지라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낫을 클릭했는데 쪽지 이야기를. 지하는 습하고 어둡다. 너무 습하고 너무 어둡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마치 체인버스의 숨냄새처럼. 난 배수관을 겨우 찾았다. 처음엔 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 윙윙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봐야지. 배수관 중 하나에 뭐가 끼었나 보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겨본다. 손을 뻗자 축축하고 털 달린 무언가가 만져졌다. 나는 그것을 잡아당겼다. 네, 깜짝이야. 죽은 쥐였다. The only good rat is a dead rat. 좋은 쥐는 죽은 쥐. 도전과제 달성. 도전과제 용이었나봐요. 더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윙윙 소리가 멈췄다. 일단은? 체인버스가 마당으로 간 것 같아. 지금이면 쥐약을 챙겨도 될까? 아니, 쥐약 찬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오! 해리스 부인, 남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작 가는 데는 없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네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나 보죠? 우물 안에 있어요? 왜 이건 노란색인데 이것만 우물 안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찍찍이 불쌍해하지 말고 우물 안에 들어있는 해리스 씨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일단은 모르는 척 해볼게요. 글쎄요,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다시 뉴욕에 돌아갔나 보죠. 거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신시아요. 그럼 아닐 겁니다. 그녀와 이미 얘기했거든요. 네?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여기 오시는 길에 남편을 지나쳤을 수도 있죠. 지금쯤이면 뉴욕까지 반 정도 갔을 텐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군요. 잘 둘러댔다 그럼. 아무튼 부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도움을 못 드려서 어쩌죠?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 원래 이런 거니까요. 물 잘 마셨습니다. 쥐약.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말 월터가 도주한 거라면 월터군요. 월터 해리스인가 봐. 그치? 월터 해리스? 로레타 해리스. 어째서... 오! 내 이름은 로레타 루 해리스. 친구들은 나를 로라라고 부른다. 난 실직한 가정부다. 뜨거운 태양과 족같은 밀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지옥같은 곳에 처박해. 2주 전 난 남편을 죽였다.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주인공이 너무 무서워요. 아, 이렇게 집을 먼저 보는 건가 봐요. 이게 2주 전인가 봐요. 아, 여기서부터? 오, 뭔가 퍼즐을 맞추면 뭐 보이는 건가요? 이건 까마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깜짝이야. 까마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엔 이 이야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결코 법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가 That's me.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뿐이다. 남편과의 관계는 그가 죽기 오래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망할 농장으로 이사오기 훨씬 전부터. 우와! 처음엔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과 반대되는 아늑한 전원 생활. 하지만 그건 내 바람이었고 현실은 달랐다.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몇 번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모르는 새 하층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난 나중에서야 내가 온 길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오. 탭을 누르면 가방이 열리나 봐요. 나무 집게. 안쪽에 금속 코일이 녹슬었다. 이제 본격적인 살인을 시작하는 건가요? 우물. 오래된 우물. 관으로 쓰기 딱 좋지. 왠진 모르겠지만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우린 이걸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왜냐면 그 밑엔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네, 2주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또 부서진 삐걱거리는 계단. 못이 튀어나 내 발을 찌를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 복선, 복선. 남편한테 고치라고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거의 술도 안 마셨다. 마시더라도 폭력적으로 변한 스타일도 아니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나를 때린 건 딱 한 번뿐. 그리고 남편은 엄청 미안해했다. 그런데도 그의 모든 것이 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 남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짜증은 증오로 바뀌었고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더 심해졌다. 코 고는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으며 자기가 낙타인 것처럼 아무데나 침을 뱉었고 이빨 사이에는 항상 음식물이 끼어 있었다. Disgusting!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점은 항상 몸에서 양파 냄새가 났다는 거다. 난 양파 냄새는 참을 수 없어. 마늘 냄새라면 몰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역겨운 기름진 냄새가 모든 가구에 스며들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요리하면서 양파를 쓴 적이 없어. 왜냐면 난 양파를 싫어하거든. 그럼 내 이 양파 냄새는 계속 어디서 뺏어오는 걸까? 새? 꺽! 꺽! 미스터 크로우인가요? 새. 놀라게 한다. 무시한다. 어, 이건 색깔이 변함이 없네. 서프라이즈! 호이! 아이,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 망할. 월터! 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월터! 내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 이 영감쟁이가. 접시. 설거지를 한다. 오, 설거지도 할 수 있네. 이 집구석에서 더러운 접시가 마를 날은 없겠네. 오! 깼어! 아야! 손가락을 베었잖아? 어, 깜짝이야. 이 선택, 이걸 안 하면 그냥 바로 복도로 넘어가서, 어, 깜짝이야. 전화를 받는 거였을까? 어, 어머! 뭐야! 월터와 나는 1929년 말에 만났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다. 그리고 물론, 꽤 잘생겼었다. 신문사 기자였지만, 어디 신문사였는지는 밝힐 수 없다. 왜? 지금쯤이면 어차피 문을 닫았을 것이다. 우리 엄마는 1930년에 돌아가셨다. 나와 월터는 1931년에 결혼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결혼했네. 나는 1933년에 임신했다. 그것도 자궁 외 임신으로. 어, 이제 보니까 이게 자궁 같대. 여기 떠다니는 게. 그래서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다. 나는 엄마가 되기도 전에 아이를 잃었다. 어디 갔지? 뭐가? 새가? 아니면 남편이? 전화밖에 못 받나 봐. 여보세요? 누구시죠?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전화를 걸어서 아무 말을 안 해? 이거 상감녀 아니야? 지금 장난하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 차! 우리의 차. 남편은 멜모스라고 불렀다. 이유는 모르겠다. 난 그냥 모스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이런 고물차는 그 편이 더 어울린다. 이끼라는 걸까? 모스라는 게. 뭐야? 미스? 미스터? 어? 남편한테 온 편지다. 편지를 연다. 안녕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로라는요? 잘 지내고 있길 바라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장을 너무 오랜만에 했죠? 최근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소설은 다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땐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쓴 지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아빠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키랑 같이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뽀뽀 쪽 사랑을 담아서 켈리. 아빠? 난 자녀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빠? 오! 여기라도 올 수 있어. 아 무서워! 우리 집인데? 컵, 접시, 유리잔, 반은 이가 나갔어. 무시한다. 창문. 이 창문엔 수년간의 먼지가 쌓여있다. 처음엔 닦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잘 되지도 않나 봐. 관리가 안 된 집인가 봐. 그럼 이미 망가진 거지 집도. 남편이 알 졸슨과 마리아 란자의 레코드판을 가져왔다. 난 클래식이 좋은데 지금은 이걸 들을 기분이 아니야. 오호. 호호. 오래된 벽난로. 오래된 벽난로가 이 방의 분위기를 좌우하네. 이 방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지끈거려. 오호. 오, 2층. 균열. 이 집은 무너지고 있다. 머지않아 내가 자는 동안 천장이 무너져서 나를 죽이겠지. 허걱. 보석함. 암호 키를 눌러 나가기. 아. 오. 여기만. 여기 보여요? 마우스 요동치는 거? 커서 막. 저거 뭐 있나 봐. 밀밭의 여인. 밀, 밀, 밀. 우리가 가진 건 그 망할 밀뿐이야. 허허. 어, 타자 쓰는 소리 들린다. 헉, 침실 잠그고 있어, 이 자식. 참 바보 같은 습관이야. 어허허. 손님용 침실. 내가 알기로 시부모님은 각방을 쓰셨다. 1910년대에는 그렇게 삭막했다. 남편과 나는 열쇠를 찾기 위해 집 전체를 이잡듯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다. 이 집 어떤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히 기분이 이상하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직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월터 방에 들어간다. 어, 여기 있었구나. 그때 당시 남편은 지필에 몰두하고 있었다. 난 남편이 왜 지필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도, 당신에게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남편은 재능 있는 작가는 아니었다.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영원한 것과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는 확실히 그만한 것이 있었다. 그게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다. 자신감? 남편의 첫 하이브로우 소설은 출간되지 못했다. 그는 조이스, 헤밍웨이, 포크너와 언쟁을 벌였다. 난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의 비평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월터 해리스는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찾았다. 바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그런데 맙소사, 그게 아주 수지맞는 일이었다. 아, 그게 잘 됐군요. 처음에는 필명으로 책을 냈다. 전 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기자랬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긴장감 넘치고 바보 같고 별것 없는 글쓰기만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난 원래 책을 잘 안 읽는다. 어차피 스스로 똑똑한 여성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새 화학 성분 정도는 찾아야 똑똑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지. 똑똑한 여성은 진보 성향의 신문사에 투고한다. 똑똑한 여성은 파이 레시피 따위보다 훨씬 훌륭한 글을 쓴다. 똑똑한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주장하고 맞서 싸운다. 똑똑한 여성은 관심과 존중을 요구한다. 헌데 나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허허.
남편. 오리? 어허. 금고. 금고는 클릭할 수가 없네요. 채 못 보셨나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여보. 열쇠는 어딨죠? 호. 채를 물어볼까, 그냥? 열쇠를 대뜸 싸울 것 같은데? 이것도 싸울 것 같고 이것도 싸울 것 같은데? 다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가 정말 궁금해요. 새? 무슨 새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실 열쇠는 어딨죠? 어차피 물어보게 돼 있네요. 청소 좀 할까 해서요. 오.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 말이요? 여기요.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읽는 거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여보? 숨기고 그러는 거 없소. 그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요. 네가 하는 짓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거라, 월터. 하긴 맞는 말이에요. 누구였어? 글쎄요. 끊어버렸네요. 전화? 전화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뭐, 나 필요한 거 있어? 어, 못 가게 한다.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호. 나가라는 거지? 이 자식 저. 허허. 오호호. 좋아. 오석함을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 머리를 함께 써봅시다. 뉴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빚더미에 앉게 된 남편은 나도 같이 그 속으로 끌어내렸다. 헐. 그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을 싸고 가장 싼 고물차를 빌렸다. 1947년 봄, 우린 농장으로 이사했다. 시부모님의 오래된 집으로. 시부모님은 1927년 발진 티푸스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린 평탄치 않은 삶이란 뗏목에서 뛰어내려 미지의 세계로 돌입했다. 오호. 오호호호. 여기가 침실이군요. 월터의 정장 라디오. 어, 왜? 어, 깜짝이야. 새가 저기 있었어? 어, 깜짝이야. 남편이 한 모든 잘못 중 가장 신경이 덜 쓰이는 건 외도였다. 신경이 덜 쓰였다고? 그보단 남편의 도박이 내 삶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외도는 불보듯 뻔했다. 몇 개월 동안 날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기분이 상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붉은 머리 마가렛년에 양파를 넣은 요리를 좋아했다는 것을. 붉은 머리 마가렛년에 양파를 넣은 요리. 다음은 주유소인가? 우와 우와 우와.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아, 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건가? 호호호. 버번 위스키 위스키 버번 버번. 이거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버번 버번 위스키 술 술 다 술이네. 술 술 술 술 술 술 술술술술술술. 넣는 건가? 넣어야 되는 건가? 야, R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 안 돼!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음? 어? 이게 뭐지? 어딘가에 갇힌 기분이었다. 난 이 비좁은 농부의 낙원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느껴졌다. 난 은행으로 향했다. 어디 보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부인? 가정주부예요. 조류학자예요. 조류학자예요. 제 직업은 조류학자예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긴 하죠. 가정주부? 조류... 뭐라고 하셨죠? 조류학자요, 선생님. 새 종류 연구하는 사람이요. 아, 예. 남편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 하시죠? 월턴 작가예요. 땅을 임대해요. 작가라고 하면 또 무시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름 날린... 혹시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선생님? 땅을 임대하는 게 나을까? 땅을 임대해요. 잠시만요. 월터 해리스요? 작가 말입니까? 아이, 작가가 더 실명했네. 킬로와의 정사? 이러면 또 왜 이래? 검은 튤립? 아, 팬이신가 보네요. 아, 맞아요. 저희 남편이 그 유명한 킬로와의 정사 명작이죠. 네, 저희 남편 작품. 아요, 제가 팬인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팬입니다. 아, 그 작가 책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아무튼 저 부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인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에 남편분과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뭔가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죠. 허허, 남편은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돈이 필요한 거라서요.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약 3만 달러를... 무슨 3만 달러요? 아, 저 부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는 몇 가지 서류를 살펴봤다. 어디 보자. 좋아. 아, 죄송합니다, 부인. 실수가 있었군요. 방금 알았는데 말씀드린 3만 달러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무슨 3만 달러요? 그는 한 서류를 유심히 봤다. 생명보험 말입니다, 부인. 바보같이 전에 놓쳤었지만 해리스 씨의 출판사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 같군요. 출판사가? 어, 무섭다. 자, 여기 보세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어쩌고 저쩌고, 아, 이쪽은 넘기셔도 되고요. 수령자는 일시불로 3만 달러를 받는다. 평범한 표준 보험 계약서 같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다음에 부인과 남편분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부인. 아, 그리고 모든 보증금과 분담금은 저희 은행 쪽에 보험 계약이 돼요. 은행원의 말은 볼품없이 갈라진 입술 밖으로 나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만. 3만 달러.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저 당시 3만 불은 큰 돈 아닌가요? 그렇겠죠? 월터. 그는 이에 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지? 전에도 이런 이상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너무 약해서 나조차도 몰랐을 정도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그때와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 그걸 잡으려고 집중하려던 찰나에 난 은행을 나왔다. 그리고 바깥의 건조한 봄바람이 마치 그 기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날려버렸다. 저쪽에 주차했을 텐데. 그 기집애인 것 같은데? 너무 그 기집애인 것 같은데. 로라! 안녕, 로라. 어머, 친구야? 안녕, 마가렛. 만나서 반갑다, 기집애야. 우리 얼마만에 보는 거니? 생각해보면 네 남편도 그동안 못 봤었는데. 잘 지낸대? 무슨 뒤질라고 진짜. 그럼 잘 지내지.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이 거짓말쟁이 창. 허허. 모르는 척을 해야 될까? 그럼. 마가렛, 빨리 들어와.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쉬는 시간 끝났어.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 알았어, 갈게. 아무튼 로레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와. 아,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마가렛! 저기 너희 집 근처에 갈 일 있으면 들릴게. 괜찮지? 가봐야겠어. 마가렛! 네 팀 내가 가져간다. 알았어, 간다니까. 그랬던 것이었다. 망할 빨간 머리년. 어니언링 튀김.
맛있지. 이 동네에서 최고다. 호호. 어니언링 튀김! 대박! 이거 남편 차 아니야, 근데? 아, 남편이랑 같이 온 거였나? 당연히 거짓말이었다. 난 조류학자가 아니다. 예? 조류학자가 되어본 적도 공부 따위 해본 적도 없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이다. 난 일하는 여자다.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두 번이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바닥을 닦기도 했고 신문사 비서로도 일해봤고 믿을진 모르겠지만 살롱에서도 일해봤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은 일이니까. 전에 한번 여성 조류학자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탐험을 떠났나 그랬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는 미국의 조류라는 책도 샀다. 새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뭐 누구나 병을 옮기는 걸 좋아하진 않지. 하, 그렇구나. 날씨는 더럽게 더웠다. 난 창문을 전부 내리고 암 유리를 통해 살갗을 태우는 햇볕을 느꼈다. 여러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고물차는 1마일당 30갤런을 잡아먹지만 그날 처음으로 승리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지어 눈앞에 갑자기 주유소가 나타났다. 그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노파의 주름진 얼굴처럼 갈라지고 금이 간 채 옥수수 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웃긴 건 집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인데 전에는 본 적 없는 주유소라는 것이었다. 에? 무서워요. 미국 지도. 미 합중국. 48개 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무서워요. 책자. 가져간다. 오호. 버스로 여행. 보스턴. 어,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부인. 오늘 하루 어떠신지요? 별로네요. 너무 더워서요. 역시 그렇죠, 부인. 밖에 거의 40도는 될 것 같네요. 3달러어치만 주유해 주실래요? 물론이죠. 그 외 다른 건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걸요. 부인만 괜찮으시다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뭐야? 새롭게 개선된 쥐약입니다. 심지어 비밀 제조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쥐든 시궁쥐든 부인을 괴롭히는 건 전부 없애버릴 겁니다. 향도 아몬드 같아요. 확실한 성능에 단돈 1.99달러. 글쎄요, 그건... 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주 근면성실한 주부 같으신데 샘플이라도 받아가실래요?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 아, 뭐 그렇다면 제가 보장해드리죠, 부인.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머, 어머, 너무 수상하게 생겼지만 덥석 잡은 것이었어요. 쥐약. 아몬드 향의 쥐약을 어느 저녁 식사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호, 이게 뭐라? 어, 이걸 클릭하니까 균열이 생기는데요? 그럼 안 클릭해 볼까요? 불쾌. 아, 이렇게 지나가게 해봤어야 됐어. 악의. 희망. 매스꺼움. 이런 거 지우는 건가? 어? 아이. 결심. 어? 뭔가 긍정적인 말을 지우니까는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불쾌, 악의, 희망. 어, 그러네. 운명. 오! 하. 왜 술잔이 나와있지? 나 왔어요. 밖에 엄청 덥네요. 농담이 아니라 거의 녹을 뻔했어요. 아직 포도주 따기에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 미소는 뭐예요? 다 됐어. 뭐가요?
설마 소설 다 쓴 거예요? 그러하오.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왜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이오. 처음 몇 챕터를 보내주었지. 확정되기 전에 설레발 치고 싶진 않지만 출판사 말로는 메트로 실버 메이어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 심지어 영화 제작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오. 상상해보시오. 클라크 게이블 출연. 그 사람 연기 관두지 않았나요? 그럼 해리 쿠퍼로 하지. 아니 무슨 상관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할리우드라는 거요, 여보. 그러네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기뻐요. 당신에게 너무 잘된 일이에요. 우리 둘에게 잘된 일이요, 부인. 포도주는 조금 이따가 마시는 게 어때요? 근사한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구워주시오. 오, 솔직히 예상 못했다. 아주 잠시 동안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내게 희망의 빛이었다. 오, 내가 그걸 그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걸까? 간을 먼저 할까? 후추를 먼저 칠까? 호호, 여러분은 보통 스테이크를 구울 때 무엇을 먼저 치는 편이십니까? 소금 쳐볼까? 남편은 소설을 출판하고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간다. 우리 아파트가 있던 12번가로. 마치 그곳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그럼 다시 원래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야채를 자른다. 고기를 다진다. 야채를 자른다. 하지만 남편이 했던 그 약속은 옛날 일이었다. 그는 내가 빌어먹을 서류 가방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다른 여자에게 갔다. 이미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도박으로 우릴 땅에 처박았다. 난 그 짓거리가 뉴욕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피어올라 멈출 수 없었다.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믿어보고 싶어. 한 번만 믿어보자. 얼마나 되었어? 다 됐어요. 지금 갈게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저녁 식사겠지. 난 그에게 여길 떠날 거라고 말했다. 아, 그래? 마가렛에 관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고도 말했다. 남편은 별로 속상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당신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왜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럴 거면 쥐약 쳤지! 라고 입에 스테이크를 가득 넣은 채 그가 말했다. 근데 여보, 그거 아세요? 내 생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겠지. 샌도서. 샌도서. 아니야!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었어! 내가 순진한 거니? 그날 밤은 아무튼 잠이 오지 않았다. 폭풍은 처음 갑자기 시작한 것처럼 갑자기 그쳤다. 하늘이 깨끗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런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이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를 일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오, 안 했어. The new beginning. 안 그래도 부족한 돈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결혼 반지를 전당 잡아 서부 해안 쪽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캘리포니아행 표를. 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도 몇 년간 보지 못했다. 개척차처럼, 아니면 스테인백 소설의 어떤 등장인물처럼, 아니면 대공황 때 피해자가 된 수천 명처럼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한 짓을 비난하겠지. 또 다른 이는 새 출발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본연에서 벗어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운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하지만 난 그딴 건 상관없어. 삶을 사는데 있어서 늦는 건 없어.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확실히 느꼈거든. 내 앞에 새로운 시작이 놓여 있다는 걸. 오! 누굴 속이려는 거야? 너 자신? 새로운 시작이라? 좋은 말이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로레타. 너도 알고 있잖아.
입에 음식물이 가득 찬 채 말하고 있는 월터. 유스테코 아주 JMT. 고마워요. 뉴욕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요. 당신은 왜 안...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그렇소. 남편이 그렇소 한 거겠죠? 그럼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마가렛을 만났어요.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 해볼게요.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확신을 얻고 싶어서 쥐약을 안 친 거였으니까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짐 싸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월터는 말없이 음식물만 우걱우걱 씹었다. 벗어나? 여기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보, 사람은 본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남편이 한 말이구나. 그는 반쯤 씹은 당근을 뱉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넣었네. 그리고 책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편집해야 하니까. 여보,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를 말이요?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를요. 하지만 아닌 것 같네요. 호호. 그래서 당신이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해 준 거겠죠?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요. 마가렛 이야기? 돈 이야기? 이게 열받으니까 이거 먼저 해볼까? 뭐요? 그게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이미 말했잖소. 더 이상은 그만하시오. 내가 바본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게 뭐요? 그냥 축하하면 안 되는 거요? 뭐? 그냥 평범한, 교양 있는 사람처럼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거짓말에 질렸어요, 월터. 절 대하는 태도에 질렸다고요. 인종차별주의자와 창녀들이 판치는 이 거지 같은 똥통에서 계속 사는 게 지겹다고요. 아무도 이곳으로 이사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로레타. 허허. 저기, 당신이 저 때문에 존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아요. 존? 존은 또 누구야?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참 지랄맞은 저녁 식사네. 적당히 좀 할 수 없어? 그 얘긴 또 왜 꺼내는 거야? 왜 하필 지금?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계속 속에서 곰게 놔두자고요. 전 입 뻥끗하지 않는 착한 아내가 될 테니 당신은 그렇게 계속 빨간 머리 창녀랑 놀아나 하세요. 그럼 모두가 행복하겠네요. 그만!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어. 그렇게 듣고 싶다면 말해주지. 당신 말이 맞아. 그 일은 전부 당신 탓이야. 드디어 언제쯤 속 시원하게 말 하나 했네. 경찰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 위선자 로라, 당신이 그 정도로 쓰레기일 줄 몰랐어. 경찰 보고서를, 오호, 이제 쥐약이 듣는군요. 여보? 그랬던 것이었다. 살인자. 민망할 자식.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잘했어야지. 월터는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서서히 숨이 막혀 죽음에 가까워지자 목구멍에서 오직 쇳소리만 들려왔다. 미안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Go to the hell, Walter. 지옥에 떨어져, Walter. 난 사람들이 솔직히 나 사실을 말하자면 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럼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호호. 하지만 살인에 있어서는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다. 그게 얼마나 상습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지와는 달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하진 말자. 유산, 내 첫 아이처럼, 말할 수 없는 시인처럼, 소리, 색깔, 몸짓이 있는 세상에 사는 농인, 맹인, 아자처럼. 난 말로 진실을 찾지 않는다. 그건 형태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진실은 바로 월터가 죽었다는 것이다. 월터는 죽었다. 허허. 월터는 죽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시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제게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 가면? 사람들이 본인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뻔하죠. 처음엔 같이 그림을 보고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내일이 되면 금속봉으로 제 뇌를 쑤실 거잖아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뇌협 절제술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꼭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그 말이 맞길 바랄게요. 그럼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 오호. 목걸이? 쥐? 자궁? 우물? 이게 차라리 나방 같아 보이는데요? 그 무엇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차라리 자궁? 흥미롭군요. 뭐가요? 환자분의 연상 패턴 말입니다. 남편은 그걸 속임수라고 부르더군요. 뭐요? 하지만 환자분을 여기 데려온 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집중하시고. 밀, 요람, 눈, 까마귀. 와, 이제 안 보여, 형태도. 요람? 뭔가 잘못됐나요? 네. 이건 그냥 얼룩이잖아요. 아무 그림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내 상상만 보이는 것이죠. 불공평해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삶이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당신 나이에 깨달았으면 다행인 거죠.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어째서요? 이탈리아는 보르지아의 지배하에 테러, 살인, 유혈이 군림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리고 르네상스가 탄생했죠. 이웃에 민주주의, 평화가 500년간 구축되었던 스위스에서는 무엇을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뻐꾸기 시계입니다. 예? 예? 뻐꾸기 시계요? 어, 그 무엇이다! 온몸에 퍼진 끔찍한 고통에 나는 잠에서 깼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그 고통은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왔다. 눈 한쪽이 통째로 부어오르고 축축했다. 마치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차라리 터졌다면 좋았을 텐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아픔이 느껴졌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 본 건 발 밖으로 삐져나온 구부러지고 녹슨 못이었다. 내 피부를 관통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당겨 뺐다. 아! 너무 아파. 난 곧 울부짖을 태세였다. 비명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저 신음 밖에 내지 못하는 게 최선이었지만 그 모습 마치 체셔 고양이처럼 날 보고 비웃는 듯했다. 다시 해보자. 긴장하지 마.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로레타 집중해. 빌어먹을 제기를 조카뜬이었건 똑같은 못! 전에 망치로 두들기라고 했었는데 왜 안 해놓은 거야? 당신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당신을 없애겠다는 결심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자, 이런 거 물어봤자 뭐 하겠어? 망치의 어느 면을 사용해야 한지도 모르는 멍청인데! 지독한 아이러니네. 이런 상처에 녹이 들어갔어. 망할! 헐, 그럼 파상풍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시 해보자. 그만! 다시! 제발! 얼마나 깊게 들어간 거야? 괴롭혔어요. 뭐야 이거 우물이잖아 이거. 뭐야 마인크래프트? 벌어진 상처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 이게 벌어진 상처야? 오늘 멀미나요. 끔찍한 핏빛 자상. 어젯밤은 마치 기억 속에 흐려질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찢어지고 흙이 묻은 내 드레스,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 내가 해놓은 구토,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있었다. 계속 생각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흔적을 지워야겠어. 허허. 기어뚱해. 집이 기어뚱해. 토할 것 같아. 으윽. 그 밟았어. 어젯밤에 흔적. 아, 엉망진창이네. 놔둔다. 뭘 정리해! 이건 끄자. 끈다. 클래식을 좋다 했는데 난 분명. 이거 치워야 되나? 여기에 독 탔으니까 치워야 될까? 헉! 한 번 포기한 정리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쾌녀의 법칙. 내 보석함. 내 보석함 어디 갔어? 일단 이 드레스를 벗어야겠어. 나머진 나중에 생각하자. 오케이. 머리야. 다리도 아파. 화장실에 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 있는데? 오! This is 화장실. 여기 약이 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네. 너무 오래 전이야. 먹어도 되나? 안 되지! 그래도 먹는다. 원래 자리 돌려놓는다. 참. 안 돼. 근데 유통기한 지난 약 먹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아니야, 로레타. 몸 관리해야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심호흡으로 체내 기를 순환해서 기체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 의학 따위, 약물 따위 믿지 않고 제 기체조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옷장 열렸다. 옷장에서 멀어진다? 뭐야? 갈아입을래. 토했었거든. 훨씬 낫네. 휴. 이제 이 드레스를 처리해야지. 랄라. 뭐야, 누구지? 아직 안 되는데? 로라! 어머, 너 상태가 왜 이러니, 기집애야?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남편 좀 불러줄 수 있을까? 지금 집에 없어. 네가 무슨 일인데? 되져버려. 집 뒤편에 있어. 말 그래. 집 뒤편에 있어. 그러지 말고 들어오지 그래. 월터! 마가렛이에요. 안에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있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도 곧 따라가게 될 테니까. 잘가 마가렛. 레드 이즈 댓. 와, 미쳤다. 와! 연출 짱이다. 잘 가, 마가렛. 내 이름은 윌리엄 헨리 카터. 3년 전부터 이 주의 보안관을 맡고 있다. 설마. 1947년 8월 12일의 이른 아침, 해리스 농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리스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밀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니 수인 실력이 저희 구단 애들보다 좋네요. 저희 구단에 들어오실? 죄송하지만 전 이미 직업이 있어서 살인자라는 직업이.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5살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6년 됐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보안관이 토하려던 것을 참았다.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로레타는 못 본 척했다. 실례했습니다. 남편분이 전에도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냄새가 나나 봐요, 그쵸?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머리가 지끈거리는군. 점점 숙취가 심해져. 아, 술 드셨군요. 곧 터질 것만 같아. 하긴 혼자서 술을 두 병이나 마셨으니. 으이그. 한 병도 한 병 반도 아니고 두 병이나 처마셨어? 뒤에 빨간 사비. 모른 척 하십시오. 됐어. 더한 일도 있었는데 뭘. 다행히 보안관은 숙취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빨간 사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신이나 똑바로 차려. 배운 대로만 해. 남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남편분이 사라진 걸 언제 하셨습니까, 부인? 어제 아침이요. 처음에는 도시로 간 줄 알았는데 집에 차가 있더라고요. 해가 질 때쯤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연락드린 겁니다. 허허. 이걸 물어보라는 거군요. 이건 참아. 로레타 해리스. 로레타가 팔짱을 끼고 서 있군. 질문을 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어. 내가 이래봬도 이 구역에서 유일한 프로파일러 자격증을 딴 사람이지. 남편은 봉잡았네. 저런 여자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로레타가 제법 예쁜가 봐요. 그쵸? 보는 남자들마다 아주 그냥. 근데 표정이 기묘하네. 무슨 생각해 이쁘니? 허허. 오빠 뒤통수에 삽 박아줄 생각 중인데 알랑가 몰라. 수상한 자국.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아, 거지 같은 집이야. 여기 있는 모든 게 날 흠칫하게 해. 진정하라고 카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나 들어보자. 뭐야, 끝이야? 더러운 삽. 피인가? 복도에서도 비슷한 자국을 봤었지? 누군가 닦아내려 시도했지만 제대로 닦이지 않았군. 냄새가 꽤 진하게 남아있어. 뭔가 이상하다고 빌리. 헤이 카우보이. 오늘 힘든 하루가 되겠는데. 내 직감이 그래. 자녀분들과 함께 사십니까?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요거 물어볼게요. 말해주십시오, 부인. 남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없습니까? 사라지기 전에도 평소와 같던가요? 없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건요. 자녀분들과 함께 사십니까?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허허. 아이가 없다라. 이런 크고 낡은 집에 둘이서만 살다니. 흠. 아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술 주정뱅이야. 저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잖아. 젠장. 눈을 떼지 말라고. 남편분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아니요. 제 남편은 정신 똑바른 사람이에요. 군 복무를 했습니까? 그랬었죠. 피해자의 외모가 호감이 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허허, 그럼 로레타는 유리하겠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 꺼내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배에서 지냈다고 해요. 필리핀 쪽에서 선전문 쓰면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히틀러나 히로히토에 관한 팸플릿 같은 거 말이에요. 더 깊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어, 깜짝이야. 서재.
어, 그러지 마. 무서워. 여기가 남편분의 서재입니까? 네, 대부분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보안관이 냄새를 맡는다. 이쯤하면 보안관이 아니라 보안견이 아닐까? 행방불명된 이후 이곳에 뭔가 바뀐 게 있나요? 글쎄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 가족이요? 아니요, 남편분의 가족 말입니다. 어, 뉴욕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죠. 여동생분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보안관의 입술을 구겼다. 미죽. 다리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다리에 박혔나봐, 못이. 아닌가? 그냥 긁힌 것뿐이에요.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이것도 해볼까? 예?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집에 버번이 있는데. 남은 위스키도 있던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하지만 일 중이니까요. 하하, 카보이 잘 막아냈다고. 남편분이 사라졌을 때 가져간 것이 있습니까? 사진이나 엽서 같은 거요. 금고에서 없어진 건요? 없어요. 금고에는 원고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안 가지고 갔단 말씀이시죠? 잘 모르겠네요. 저는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남편분과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부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요. 출판사와는 당연히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아마 다른 작가들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참전했던 옛날 친구들도요. 제가 편지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아까 그거? 죄송하지만 이건 저만 읽을게요. 편지 개봉용 칼을 보안관의 목에 쑤셔 넣는다. 예? 봉투를 건네준다. 무리지 않을까요? 봉투를 건네줘 보겠습니다. 보안관이 봉투를 살펴봅니다. 부인께서 읽어보시죠.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담. 손 뒤에 낫을 들고 있다. 이 헛간은 사용하십니까? 문이 폭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삐걱거리는데요.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뭐, 뭐야? 꼼짝마! 잠시만요, 제가 다 설명. 손 보이게 들어! 손 들라고! 일어나, 로레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아니야, 싫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게 다야? 못하겠다고? 야자수, 피냐콜라다, 태닝한 젊은 남정네들을 만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이 몇 년도야? 1900년도 반 정도 지났다고. 강제 수용소? 핵무기 대학살? 누가 너를 심판한다고 그래? 지금이 네 운명의 주인이 될 시간이야.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억압에서 빠져나와! 족쇄를 벗어 던져버려! 나중에 네가 회고록을 쓰게 될지 누가 알겠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 로레타. 자, 그러니 어서 일어나. 우와. 허허. 그러면 편지 봉투 뜯는 칼로 죽였나 보다, 그쵸? 저건 잘못된 걸 보면. 편지 봉투 그걸로 축 찔러서 죽였나 봐. 로라. 어머, 여기서부터네? 너 상태가 말이 아니네. 무슨 일 있었어? 남편 좀. 이것도 해볼게요. 아니면 딴 거 해볼까? 되져버려. 그거 알아, 마가렛?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네 빨간 머리나 싸구려 드레스 눈에 띄기만 해봐. 뭐? 귓구멍 막혔니? 로라, 그게 무슨... 아니면 어렸을 때 어디 떨어져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요 헤드 빙빙?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월터! 월터, 거기 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 창녀야. 네 목소리는 안 들릴 테니. 이 년이 대체 너 무슨 꿍꿍이야? 내 집에서 꺼져, 이 촌년아.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목숨이 아깝다면 말이다. 마가렛과의 대화는 그리 좋게 풀리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멍청한 년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게 분명했다. 걔 입장에서는 최소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았을 텐데.
한동안은 말이다. 다시 찾아온 건가? 자, 이제 원고를 찾아야지. 오! 서재 있을 텐데. 어? 뭐야? 뭐지? 부엌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뭐야? 숨긴다. 아몬드 향이 납니다. 거짓말은 아니네. 오호. 오호. 어, 무서워. 금고, 금고. 아, 보석함. 아, 보석함. 뭘까? 남편의 서재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열어놓은 법원 한 병과 낡아빠진 타자기. 모든 게 어제와 같다. 그 옆에는 리본으로 묶인 종이 뭉치. 밀집 황소의 원고 일부다. 나머진 금고에 들어있겠지. 또 그 옆에는 편지 봉투가 열려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에 쓰인 비서가 공인한 약식 편지였다. 해리스 씨 귀하. 월터! 황소는 아주 신선해. 제목만 좀 바꾸면 좋겠어. 반밖에 못 읽었는데도 일말에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중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해. 혼자 앞서가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MCM의 톰슨에게 말해봤는데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더라고. 난 네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기뻐. 준비된 대로 나머지 분량도 보내줘. 계약서는 준비됐고 형식상의 절차만 조금 밟으면 돼. 추신, 커버 디자인은 이미 의뢰해놨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심을 담아 제리. 도장 제럴드 포스터 쇠퍼. 애틀랜틱 프레스 출판사. 출판사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세 내용에 관해 협상했고 계약서에 서명도 했다. 그저 조금만 재촉할 뿐. 난 책상 앞에 놓인 가죽 의자에 편하게 앉아 캐리지를 조정한 뒤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쉐퍼 씨 귀하. 제 남편 월터 해리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그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히 애정결핍 아내에게서 도망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논리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의 최신 원고 밀집 황소에 관심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대신 회신합니다. 그 원고는 마침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본 말이죠. 사본도 없답니다. 최퍼씨, 바쁘신 분일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그쪽 회사에서 저희 남편 생명보험을 들었더군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으니 만약 원고 전체를 보고 싶다면 사망 시 받게 되는 금액만큼의 수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비록 남편과 저는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독자들과 팬들은 그의 최신작을 읽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고는 수표를 받는 그날에 드리죠. 전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된 당신과 당신 출판사가 이 원고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로레타 루 해리스. 봉투에 침을 바른다. 됐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우체국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주유소에 들리기로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날 주유소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같은 맥락으로 난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마치 금이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살면서 현미경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말이다. 헉, 뭐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에? 그쪽의 주인인가요? 그런데요? 그 다른 남자는 어디 갔죠? 무슨 말씀이시죠? 마르신 분 있잖아요, 그. 정장 같은 거 입고 어디 홀에서 서빙할 것 같이 생긴 분 있잖아요.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요, 부인? 여기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잔데요? 에? 기름 좀 넣어드릴까요? 아, 그보다 진통제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여기 약국이 아닙니다. 그럼 위스키 한 병만 주세요. 가장 싼 걸로요. 허허, 이게 뭐람. 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기로? 허허, 이번엔 제대로 살인을 저질러야겠. 허허, 허허허.
신경전. 저런 험상궂은 냉철한 카리스마 있는 남성의 얼굴이지만 사실은 술에 취해서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긁힌 것 뿐이에요. 발에 못이 박혔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 파상풍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감사해요 보안관님. 제가 편지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편지 개봉용 칼을 보안관의 목에 쑤셔넣는다. 멍청한 실수였다. 보안관은 분명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 월터가 언젠가 쓰겠지 하고 필리핀에서 가지고 돌아온 편지 개봉용 칼이 저 주정뱅이의 목에 닿기 전에 뒤통수에 총알 두 방을 맞았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기 전에 든 마지막 생각은 내가 저 끔찍하고 천박한 벽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였다. 너무 싫었어! 저 밭에 파묻힌 당근 같은 벽지. 아무튼 유리성은 깨졌고 시간이라는 모래는 흩어져 갔다. 나도 곧 갈게 여보. 아니야. 다시. 남편분의 서재입니까? 정답은? 죄송하지만 이건 저만 읽을게요. 입니다. 이건 사적인 내용이라 저만 읽는 게 좋겠네요. 아무렴요. 대신 꼼꼼히 읽으세요.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당. 좋습니다, 에리스 부인.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남편분을 찾을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 심한 압박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빚, 채권자, 또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아내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요. 좋은 말씀 감사하네요, 보안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지역 관할서에 연락해두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병원, 안치소, 여긴 큰 자치주니까요. 남편분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부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꼭 여쭤봐야겠군요.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 두 분이서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저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편분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 같더군요. 주변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이 주변에서 연락하고 지내던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친구든 이웃이든요. 아니면 뭐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아니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나저나 저건 아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요? 뒤쪽에 있는 우물요. 아니요, 전부 말라버렸어요.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요청해서 판자로 막... 잠깐만, 저게 뭐지? 이런... 으악! 이게 쥐인가? 엄청 크네. 아유, 무서워라. 이 원... 요즘 쥐들이 이렇게 커요. 부인, 조심하십시오. 저것 좀 보세요. 바깥으로 올라오려고 해요, 저 괴물쥐가. 엄청 용감한 녀석이네. 이 자식들은 토끼보다 번식이 빠르니 쥐약을 사는 게 좋을 겁니다, 부인. 이미 여기 둥지를 틀었을지도 몰라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 없으시면 제가 사람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럼 바로 여기를 판자로 막을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보안관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허허. 어머, 깜짝이야. 뭘까요? 아, 막는 건가 봐요.
우물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한 대 피워도 되나요? 그러시죠. 제 생각에 이건 실수예요. 그래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제가 빈틈없이 처리하지 못했나 보죠?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는 그만두세요. 전쟁은 끝났잖아요. 남자들이 서로 쏘고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무슨 결과를 낳았죠? 전쟁에서 싸우는 건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건 남자들이에요. 중국의 황제 측천무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이 세상에 잘못된 행동은 없습니다, 로레타. 행동만 있을 뿐이죠. 그나저나 평소에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그 기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죠. 집중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리링. 아, 땡이야. 이런 걸 찾아야 돼.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것도 엄청 빨리요. 게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합시다. 열쇠? 가위? 이게 뭔가 물건인가? 제가 한 짓에 속지 마세요. 전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꼬리표 붙이는 걸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간단한 답을 찾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요. 카드 게임을 한 판 하거나 스타킹을 손에 넣는 것보다 쉽죠. 편리하기도 하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뒤 자기 연민에 빠져 평생 변명하며 살기란 솔깃한 일이죠.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엔 당신이 딱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군요.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소품? 퍼즐인가 봐요. 남녀인 것 같은데요? 끌어안고 있네, 서로. 뭐야! 음악이 갑자기. 아하. 다 맞췄어요. 또 전화야. 뉴욕에서 헤르시 씨께 온 전화입니다. 연결해주세요. 우리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가씨? 협박이요? 네, 뭐 그렇게 부르신다면요. 하지만 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 그보다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하겠네요. 상환. 아니면 재능 있는 작가의 과부에게 주는 보상이거나요. 체커버에 그렇게 쓰실래요? 해리스는 어딨어? 잘 들어, 아가씨. 당신 지금 제리 세퍼를 건드리는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올 것이다. 틀림없이. 셰퍼 같은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설령 그게 달콤한 농담과 위협을 맞바꾸는 일일지라도.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금고, 비밀번호, 단서, 메모, 뭐든 찾기 위해 집 전체를 뒤졌지만 그 늙어 빠진 월터가 저녁 때쯤 되면 아침에 뭘 먹었는지 까먹는, 가끔은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는 그 늙고 고루한 월터가 그 거짓말쟁이 월터 자식의 비밀번호를 그 쓸모없는 머릿속에만 기억해뒀을 리가 없다. 그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시어머니 생일, 심지어 첫 출간일을 입력해봤지만 맞는 게 없었다. 당신은 분명 어딘가에 비밀번호를 써놨을 거야, 월터. 당신 작가잖아. 뭐든지 쓴다고. 서랍. 오호, 별로 특별한 건 없군. 이것만 빼고. 더 그랜드? 쿠파? 시각클럽? 남편이 시가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주소가 있어. 레인우드가 11번지. 도시에 있나 보네. 한번 들러야겠어. 물론 시간이 날 때. 오호. 남편 시간이 아닌 파이프를 피워.
크라임 앤드? 죄와 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열쇠! 책 속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이 집에 있는 어느 문을 열어야 하나 보네. 근데 어느 문인지. 시부모님 침실인가? 맞네 맞네. 켈리가 보낸 편지. 출판사에서 보낸 편지. 아, 이거 다시 볼 수 있는 거군요. 파이프, 티켓 조가리 휘갈겨 쓴 종이 라이터. 경마? 경주라고 어디 있는지 찾기나 하면 다행이지. 경마를 보셨다. 도박을 엄청 했댔죠? 시어머니 방에 뭐가 있구만. 책에서 가져온 열쇠가 딱 맞아. 맙소사, 대체 무슨 냄새지? 창문이라도 열어야겠어. 비어있어. 가방이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있어. 맨손으로는 풀 수 없겠는데? 꽃이 전부 말라 죽었어. 석방된 남성이 부모에게 발포. 구겐하임 창고 화재. 몸값 지불했으나 아이는 여전히 행방불명. 현상금을 건 올슨 가족. 이 사건 기억나. 어떤 거만한 석유 건물에 딸이 납치됐었지. 그랬군. 연다. 뭔데? 여기도 열쇠가 있네? 안전 금고용 열쇠 같기도 한데? 어디 창고지? 도시 어딘가에 있는? 대체 뭐야, 월터? 또 내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은 월터가 숨기고 있는 과거를 포함해 참 다사다난했다. 그 망할 금고를 열어야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창 밖으로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원고가 없으면 수표를 받을 수 없다. 그냥 항공우편으로 이 금고를 쇠퍼에게 보낼 방법은 없을까? 무슨 방법이든 알아내야 했기에 서둘러 도시로 향했다. 하하. 철물점이 있네요. 글로 가는 건가 봐. 오호. 부인,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고를 여는 건 그 어떤 금고든. 아, 뭐 어떤 금고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거예요. 옛날 거든 최신 거든 실력 좋은 자물쇠 장수나 실력 좋은 도둑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 둘 다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문고리나 잠금 장치만 팝니다, 부인. 어허, 시간 낭비만 했네. 지엔장, 성냥갑에 있던 주소. 흠? 뭐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쿠파 시가클럽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가 맞나요? 눈뜬 장님이요? 간판을 보쇼, 아가씨. 아, 여긴 바요. 시간은 안 팔고 술밖에 없어. 여기 시간이 써있잖아요! 그러니 술을 시키든지 나가든지 하시오. 허허.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지만 최근 들어 그 선택을 점점 더 후회하고 있다. 크흐. 소름 끼치는 그림. 무섭게 생긴 걔네. 그래도 포커는 안 치고 있지만. 남자 화장실인가 봐. 지금은 갈 필요 없어. 지금은 갈 필요 없어? 실례합니다. 예. 혹시 쿠파 시가 클럽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시가 클럽이요? 아,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가씨. 하지만 1년, 어쩌면 2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아,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죠. 바텐더가 뭔가 안 입고 온 얼굴로 쳐다봤다. 여기가 무슨 영국 리츠인 줄 아시나요? 바텐더가 더욱 안 입고 온 얼굴로 시선을 거두었다. 1, 2년 전이요? 그나저나 당신처럼 아리따우신 분이 왜 시가 클럽 같은 데 찾으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술 한 잔 사드리죠. 고맙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 물론 그러시겠죠. 허허, 이해가 안 되네. 앞뒤가 안 맞아. 성냥갑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성냥갑 주소 맞는데? 2년 전 거라고? 헉! 전화번호가 있어. 55-3486? 볼펜으로 쓴 건가? 그럼 최근이라는 건데? 왜 이걸 못 봤지? 전화해볼 순 있겠는데 정말 몇 년 전에 문 닫은 거라면 소용이 없잖아. 아님 저 멍청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전화기를 찾아야겠어.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바텐더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가서 뒤편에 있소이다. 변소 쪽에. 예. 지린내가 나는군. 당연한 거겠지만.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전화기가. 웁. 공중전화. 성냥갑 번호로 건다. 지지직 지지직. 당신이군.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지지직.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지. 당신 누구야? 날 알아? 곧 보게 될 거야. 뭐야? 뭐야? 전화 이미 해봤대. 아, 뭐야? 참. 버스 차고지? 여기는 왜 찍혀 있는 거지? 버스 차고지에 이 열쇠를 쓸 곳이 있다면 분명 락커 중 하나겠지. 미국 저축 채권과 우표 사세요. 문을 열어야 하는 락커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네. 아저씨! 발로 찬다. 실례 밑에 조금만 옆으로 가시겠어요? 엉덩이 쪽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 북. 아이씨. 어떻게 치우지 이거? 술 냄새가 엄청나네. 술을 가져다 주면 움직일 수도 있겠어. 예? 더 마시게 한다고요? 아이씨 술 한잔 주쇼. 술 한잔 주세요. 제일 싼 걸로. 어허라 아가씨께서 드디어 재미 좀 보기로 하신 건가? 묻지 마세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아이 가져가야지. 위스키병. 아저씨! 아저씨 여기 술 있어. 여기 술 있네. 저기요. 아저씨가 좋아할 만한 거 가져왔어요. 뭐라고? 옆으로 좀 비키실래요? 쉽게 비켜주었다. 이 방법이 먹혀서 다행이야. 진보가 난... 소포 같은 게 들어있네? 이해가 안 돼, 월터.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빨리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어. 아이씨! 뭐야! 당신 누구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씨 왜 저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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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우리 집. 뭐 또 즐거운 우리 집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소화기 너머의 그 사람은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옛 친구, 전우, 아니면 또 다른 실패한 작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놀랍게도 그에 대해 많은 걸 알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가 당연히 숨겨왔던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을.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과열되었다. 깜빡하고 있었다, 이 고물차를! 이 망할 거지 같은 차! 신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 로레타. 그래서 걸어갔다. 다행히도 집까지는 800m밖에 안 남았었다. 집 앞 현관에는 고급진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이런 차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옆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고, 왠지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슈! 무슨 일이시죠? 남편을 불러주시오, 부인.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싶소. 제가 집주인인데요?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 이토록 넓은 땅이 그쪽한테 왜 필요한 거요? 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그쪽 성함이 당신 누구시죠? 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보자. 피터 솔로몬 모건 주니어라고 하오. 그냥 모건이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침 당신 이웃이라 불행하게 살고 있다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거 보시오! 손이 번쩍이잖아! 보입니까? 전부 썩어버렸어. 가축들에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단 말이오! 그걸 왜 저한테 친절하게도 직접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른다! 모건의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보랏빛이 되었다. 50에이커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 때문에 사방이 말도 바치지 않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전문가를 고용했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쪽 땅에 설치된 배수시설이 내 작물을 망치고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오. 그래서 여기 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온 거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려 말이지.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군. 진정 좀 하세요. 그쪽 땅이 어떻게 되든 제 알 바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저기 잠시 진정 좀 하시죠. 저 농사일에 대해선 잘 몰라요. 그리고 배수시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전 그냥 땅만 임대해 주거든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네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가 말해줬을 것 같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밭에 나가 뛰어다녔겠어? 망하지 마냥!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이야기할 것이오.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내가 여기 온 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남자든 남자로 말이야. 에? 이런 멍청한 개지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땅은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다고요. 이 망할 놓친네야. 골치 아프게 좀 하지 마시오, 아가씨. 헉! 이주 노종자 주제! 잘 들으시오. 이거 안 놔, 이 개새끼야! 그쪽 남편이 누구든 돈을 주고 이 짓거리를 시킨 건데! 아니면 본인 아이디어로 일부러 방해하려는 건지! 필요하다면 당신을 이 똥밭에 구르게 해주갔어! 알아들었어? 꺼지라고! 이 돼지 새끼가! 거기 무슨 일입니까? 안녕한가, 빌. 괜찮으십니까, 해리스 부인? 모건씨가 막 집에 가시려던 참이셨어요. 모건씨가 씩씩거리며 중얼거렸다. 간다 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법정에서 보도록 하지, 해리스 부인. 아, 지엔장? 그건 좀 곤란한데. 그러든가 노망된 노인네 같은 이라고. 손은 괜찮으십니까? 도로에 부인차가 세워져 있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잡아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뭘 원하신 건가요? 아, 저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보안관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인네 치고 힘이 셌던 모건은 내 팔목에 먹을 남겼다. 이 놓친네. 보안관은 조금 뒤에 돌아갔다. 내게 전과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 말을 받아 적었으며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아! 맨정신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날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남편의 과거에 더 집중이 쏠려 있었다. 왜? 뭐가 있나 봐, 더. 성질 참 고약하시네요. 저 놓친네요? 그러게요. 저놈의 손을 묶어놓든지 해야지. 남편에 대한 소식 없나요, 보안관님? 아, 있습니다. 뉴욕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요. 뭔데요? 어빙 월리스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남편분이랑 이 어빙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같이 한 것 같더라고요. 에? 남편이 교도소를요?
그럴 리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체 언제요? 무슨 일로요? 1920년대 초입니다만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쟁 전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안 남편분이 자신의 여행을 비밀로 붙인 걸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밀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월터는 품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월리스도 같은 사람이길 바라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요? 금주령 기간 동안 큰 돈을 벌었지만 불필요한 관심을 끌 만큼 큰 재산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합법화해줄 출판업계로 뛰어든 겁니다. 심지어는 지역신문의 지분을 사들였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 추측이지만 그 둘이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부인을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월리스가 남편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이 소포에 뭐가 들어있죠? 거짓말할게요. 아, 남편분이 보낸 소포인가 했습니다. 아무튼 부인, 소식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요? 월리스 같은 사람은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시지 말길 바랍니다. 몸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가지 마세요, 보안관님!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월터. 확실히 모건과의 만남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 노인네가 내게 뭘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땅을 관리한 건 남편이었지 내가 아니니까. 그쪽에 관해선 대강만 알고 있었다.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 내가 알 게 뭐람? 수표만 챙겨서 바로 떠날 건데. 그럼 이 집도, 이 땅도, 모건도 영원히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 사유지 범위를 묻는다? 운에 맡긴다. 운에 맡기면은 죽을 것 같은데요. 사유지 범위를 묻겠습니다. 스테판서 씨. 자, Shadow of a Doubt. 의심의 그림자 도전코스 달성했네요. 무슨 일로 오셨죠, 해리스 부인? 제 사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건 씨의 땅과 제 땅의 경계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여길 보시면 여기가 부인 사유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사유지는 은행 소유고요. 이게 전부 우리 거라고요? 서류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인의 사유지고 여기서부터는 모건 씨 사유지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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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획을 다시... 아니요, 이해했어요. 모건 씨는 부자군요. 맞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시겠죠? 뭐... 해리스 부인, 모건 씨가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편이 좋을 겁니다. 체면상 어느 정도는 협상하시되 합의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피곤하니까요. 조언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모건 씨 땅으로 이어지는 배수시설이 제 사유지 지하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대답해드리기 어렵겠네요, 해리스 부인. 전에 세워져 있던 건물, 지하수로의 구성, 전 주인 등등 옛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순 있습니다. 어딘가 기록에 남아있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부인. 제 일인걸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소식 있을 때 연락드리죠. 오호,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왠지 모르게 내 주변에 무언가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작았다.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난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우리 집을 돌아다니며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켈리가 도착했다.
언급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월터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이름은 켈리. 편지에 쓴 내용처럼 켈리는 남자친구인 미키와 같이 왔다. 켈리와는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켈리가 아직 어렸을 때. 그때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전처가 골격 결핵으로 사망했다. 켈리가 그 멍청한 미키와는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딱 봐도 둔해 보였다. 하지만 켈리는 괜찮은 아이였다. 복숭아처럼 귀엽고 굵은 갈색 머리, 사슴 같은 눈망울, 건강해 보이는 태닝한 피부, 큰 엉덩이와 훌륭한 뒤태. 카를 하인리히 울리히스 극에 나오는 메이 웨스트의 천박함이 생각난다. 예? 미키는 미켈란젤로의 줄임말이다. 뉴저지 출신의 이탈리아 소년. 23, 24살 정도 됐고 키가 문에 닿을 만큼 컸다. 그리고 몸집도 컸다. 검은 머리칼은 머리기름으로 광택이 났고 구릿빛 피부에 성난 근육을 가졌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해군에 있다가 퇴출되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 둘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집에 어린 딸들이 으레 그렇듯 이 아이도 자신의 아버지를 경멸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버림받은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국토를 횡단해 아버지를 보러 왔을까?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해했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뭔데? 아버지는요? 둘은 고된 운전으로 지쳐 있었고 그래서 난 바보 같은 거짓말로 대답을 회피할 수 있었다. 둘은 그저 목욕을 하고 자고 싶을 뿐이었고 덕분에 변명거리를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네 아버지가 나도 버렸단다. 짐을 챙겨서 바람처럼 사라지셨지. 내 계획은 켈리의 친모와 비교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해 정서적인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켈리에게 난 부모의 결혼을 망친 나쁜 년이니까. 어쩌면 친모가 죽은 것도 내 탓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켈리에게 뭘 할 순 없었다. 오호. 이야기가 한층 더 입체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난 그 둘에게 손님용 침실을 내주었다. 할머니와 각방을 쓰던 할아버지의 방을. 켈리 본인이 쓰게 된 것이었다. 거기 들어가도 돼? 청소한 건가요? 미키와 함께. 이들은 사실 자는 게 아니었다. 복도에 나오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딱히 숨길 생각이 없는 켈리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나무바닥에 삐걱이는 소리와 인간의 온기를 오랜만에 맞이하는 침대 스프링이 미키의 짐승 같은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솔직히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고 이후 소리가 잠잠해지고 나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어허!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어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침대에서! 어? 뇌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어? 병이네요. 병이... 알코올 중독일까요? 뭐가 들어있나? 쥐다! 쥐가 들어있어요. 쥐야? 칙칙? 뭐지?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하느님 맙소사. 월터. 안녕, 여보? 잘 지냈어? 미안.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그때 일은 미안했어? 당신 내가 괴물이라 생각해? 그런 표정 짓지 말아줘. 그런 표정 짓지 말아줘. 들어봐. 금고 비밀번호가 필요해, 월터. 뭐라고 말 좀 해봐. 평소에 내가 당신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없었잖아.
당신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나도 참 많았어. 무엇이 날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이제서야 조용해져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됐는데 정상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켈리가 왔어. 내 생각이지만 남자친구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어디서 저런 찌질하고 멍청한 놈을 만났는지. 첫인상뿐이긴 하지만 그래, 첫인상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헤이, 그까지 말을 하지 마시지요. 뭐? 들여다 보시오. 지하를. 무슨 뜻이야? 월터. 너무 무서워요. 나우씨, 최근에 불면증이 있어서 월터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떤 거든 상관없었다. 전부 읽기만 하면 골아 떨어졌으니까. 어? 어떡해요. 허리케인. 또 비가 오네. 촛불은 못 뜨나요? 촛불을 좀 들어보세요, 부인. 어? 찍찍? 왜 물웅덩이가 여기? 물웅덩이네? 지붕에서 물이 새나봐. 들어가? 세상에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로레타? 오. 왜? 안 돼? 왜 안 돼? 오, 여기 볼 수 있다, 싱크대. 뭐지? 퓨즈! 이게 왜 싱크대에 있지? 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퓨즈? 시계. 어이구. 뭐죠? 볼 수 있는 게 없네. 시계가 멈췄나 보네. 아, 그러네. 오, 싱크대. 여기도 퓨즈? 하나 더 발견. 이거면 될 거야. 에? 문디? 이거 여기는 왜? 아, 등불이라서. 오호. 지하. 어머. 말도 안 돼. 이건 녹슨 호수로 가는 엘리베이터잖아. 레버. 레버가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 전력이 없어. 퓨즈 박스. 됐다 이제. 뭐야? 어허, 이런 게임이었나요? 여러분, 무서워요. 어머! 무슨 이런 일이. 잿더리. 여기가 시각클럽인가? 차가운 제만 남았네. 트로픽 오브 캔서. 암에. 어, wait, wha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혼자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죠?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죠? 프라이빗 파티입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드레스에 넣어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저를요? 누가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솔깃하지만 저게 어울린 드레스가 아닌 것 같아서요. 들어오시죠.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아가씨? 사실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니 지금 상관없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꿈이라는 거 알아요. 아무렴요.
불 있어요? 오! 로레타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얼마만의 연초인가. 아, 이 느낌 정말 오랜만이네. 괴락을 거부할 필요는 없죠. 맞는 말이에요. 여기 정말 좋네요. 마치 전에 와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부인. 여긴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니까요.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녀랑 무례한 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한 일은 끝내야죠, 로레타. 어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생각해봐야죠. 아, 주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도 여기 직원인가? 전 당신이 아닙니다, 부인.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음으로 전 부인이 뭘 해야 하는지 아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죠. 아무도 전화를 안 받나요? 부인에게 온 전화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뭐야? 이럴 수 없어. 뭐가요? 신문. 사망기사. 비비안 오하라는 아름다운 생물들 연구에 일생을 바친 조류학자다. 오! 오하라 씨는 모리셔스 섬으로 탐험을 나갔다 돌아오던 중 향년 40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과학계는 슬픔에 빠졌으며 사망자의 친척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과학자들은 오하라 씨가 조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으며 숙련되고 타고난 교육자이자 훌륭한 작가로서의 그녀가 남긴 업적에 감사해했다. 오하라 씨는 150권 이상의 기사, 책, 논문, 기타 간행물을 펴냈다. 장례식 장소는? 알 수 없음. 테이블에서 와인병이 떨어졌어. 안에 내용물이 퍼져 갈라진 바닥 틈새로 피처럼 스며들었네. 오, 라디오. 이 소리 기억나. 전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 스위치야. 작동하지 않아. 헉! 안 돼. 괜찮아. 진정하렴. 옳지? 손? 어, 깜짝이야! 아기를 쥐가 먹고 있어.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이게 뭐야? 알을 잘라? 미키? 미키 눈 상태가 왜 그러니? 뭐야, 왜 갑자기 칼... 왜... 언니, 왜 그래요, 또? 다음날 아침, 내가 고기를 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마침 운이 좋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던 남편. 그 게으름뱅이 씨가 전에 갈아놓은 부엌칼이 있었다. 켈리가 하품을 한다? 좋아침이에요, 아줌마. 내가 중천에 떴는데 말이지. 좋은 아침, 켈리. 왜 표정이 안 좋니? 아, 미키랑 좀 싸웠어요. 이 좋은 냄새 뭐예요? 다진 고기 만들고 있어.
이걸로 만두를 빚으려고 한단다. 와, 마침 먹고 싶었는데. 아빠는 언제나 엄마 요리를 극찬했었죠. 그랬지. 도와드릴 거 있어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알겠어요. 어차피 제가 하며 어지르기만 할 테니까. 커피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인데. 치커리 뿌리밖에 없구나. 소원을 빌 땐 신중해야지. 치커리 뿌리밖에 없구나. 지하실에 치커리 뿌리가 있긴 한데. 에? 아니야, 안 먹을래요. 아무튼 고마워요. 그러렴. 위키는요? 우리 차 고쳐준다고 뒷마당에 나가 있어. 아, 그러네요. 더운데 땀 엄청 흘렸겠다. 아이,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차에 관해서라면 잘 알거든요. 평범한 수리공이니까. 수리공이군요. 내가 저 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그래도 어젯밤에도 네 몸을 구석구석 살펴봤나 보지. 이건 조금 그렇겠죠? 내가 저 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이상하네요. 뭐가? 아빠는 차를 두고 갔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간 걸까요? 로레타, 아빠 어디 갔어요? 모르겠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얘기해 주세요. 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건 알았니? 아니요. 근데 딱히 놀랍진 않네요. 첫 번째 가족도 버렸잖아요. 아이가 있었는데도요. 저 말이에요. 그라인더 속에서 고기가 쩍쩍 소리를 냈다. 뭐, 아무튼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에 미용사로 일한 적 있었죠? 그랬지. 제 머리 좀 잘라주실래요? 안 돼. 농담이지? 원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해볼게요. 물론이지, 켈리. 잘 잘라줄게. 미키랑은 진지한 관계니? 아빠랑 상의한다는 게 뭐니? 아름다운 머리카락 가지구나. 상의한다는 게 뭐니? 아, 글쎄요. 가족 문제라서요. 우린 가족이잖니. 어느 정도는 말이야. 미키는 무슨 일을 하니? 결혼할 거란 얘기니? 네! 아,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빠랑 상의하려던 다른 거였고요. 미키는 무슨 일을 하니? 아시다시피 미키는 일을 잘 안 해요. 그저 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하죠. 방 안에 처박혀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럼 직업이 없다는 거니? 그건 아닌데. 사실 맞아요. 나중에 레이서가 되고 싶다나. 특히 바이크 레이서요. 이상하구나. 어머, 이게 빨간색이야. 이상하구나. 우린 네바다로 갈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큰 카지노를 오픈했단 소문이 있거든요. 이름이 공작이었던가 왜갈이었던가. 플라밍고겠지. 맞아요. 큰 상금을 걸고 사막에서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경주를 한대요. 미키도 참가할 거고요. 여자에게 필요한 건 집이야. 로레타는 스스로 본인의 엄마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레타의 인격 형성기 동안 진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막힘없이 내뱉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술에 취해 널브러져 점점 백발이 되어간 노파.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로레타, 아빠랑 같이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키랑 저는 뭐 결혼해서 여기 살아도 되지만 이 집을 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빠가 허락해 주실까요? 이 집을 판다고? 네,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빠가 소설 다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참 빨리도 알려줬네, 월터.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아빠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다른 할 얘기도 있었고요.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갑자기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이 반란 가진 꼬마애가 여길 왜 왔는지는 처음부터 불보듯 뻔했다. 쓸모없는 친부가 청산하지 못한 빚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려는 것이었다. 언음으로 보나 월터의 추정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켈리 하나뿐이었으니 그의 죽음은 나보다 켈리에게 훨씬 이득이었으리라. 그러므로 켈리가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아챈다면 난 큰일 나는 거다. 아,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로레타? 가위로 켈리의 경동맥을 찌른다. 그럼 미키는? 앞머리를 다듬어준다. 미키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찔러볼까? 앞머리가 요새 유행인데 켈리야, 앞머리 잘라줄까? 찌른다. 확실히 오늘 덥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죽겠어요. 어? 이 좋은 냄새는 뭐예요, 헤레스 부인? 네 죽은 여자친구 로라라고 부르렴. 로라라고 부르렴, 미키. 만두를 빚고 있단다. 저 만두 엄청 좋아하는데. 그나저나 저 차는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헤리스 부. 아니, 로라. 오일 바꿨으니까 몇 번은 더 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더 안 될 거예요. 좋은 차였는데 아쉽네요. 네가 차에 대해 잘 안다고 켈리한테 들었어. 저희 아버지가 정비공이셔서 어릴 때부터 차 고치고 운전하고 그랬거든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건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러고 보니 켈리는요? 아직 자고 있어. 옛날 차가 더 모는 맛이 있다던데 정말 그렇니? 이건 분홍색이네. 분홍색 한번 해볼게요. 어머! 미키가 걸어와 소스 그릇에 기름 묻은 손가락을 찍었다. 차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옛날 차에는 뭔가 품격이 있어요. 어떤 묘미랄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번만 더 그래봐. 너도 잠에 빠지게 해줄 테니? 역시 남다르구나. 그 문신은 아, 이게 그런 루트구만! 그 문신은 무슨 뜻이니? 이거요? 해군에 복무했을 때 받은 거예요?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어디에다가요? 여기? 좀 더 아래. 여기? 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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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한 떼기 떼기요놈. 켈리가 들을 수도 있어. 그런 거였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켈리가 들을 수도 있어. 저쪽으로 가자. 건초 더미로. 이게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건초 더미에서는 해본 적 없는데. 저기 잠깐만. 이거 장난이죠? 로라? 하나도 재미없어요. 뭐야? 문 열어요! 내 말 들려요? 문 열라고! 문 열어! 어이구야. 그렇게 갔습니다. Kiss me deadly. 죽을 듯이 키스해줘. 그리고 정말 죽어버렸다. 대체 누구야? 안녕하세요. 왜 저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오유 배달 왔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는 그런 이상한 그 이상한 우유는 안 먹는데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저 우유 필요 없어요. 필요할걸?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마가렛이 곧 이쪽으로 올 거야. 안 좋은 상황이야.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어. 그녀를 제거해. 뭐? 귓구멍 막혔나? 그 족제비 같은 빨간 머리를 없애라고. 꼭 죽이라는 건 아니야. 상냥함이 무례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마가렛이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 영원히. 알아들었나? 대답해. 확실히 이해했어. 좋아. 아 그리고 당신이 왈가닥 소녀와 근육맨한테 한 짓 말이야. 아주 훌륭했어. 걱정 말라고. 마가렛만 처리하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테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난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 충고 하나 해주지. 앞으로는 손님용 침실에 들어가지 마. 알겠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알고 있잖아. 생각해. 월터에겐 시작이자 너에겐 끝이었던 날짜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봐. 아 부인,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보네요.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뭐야. 절대로 들어가 봐야겠네. 흐흠. 띵. 어머, 전쟁이 종식된 후 월터의 책은 인기가 시들해져 안 팔리기 시작했다. 소설 중 하나는 리타 헤이워스 주연의 영화로 나왔지만 그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었다. 월터는 태어난 척했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은 자명했다. 엔딩 크레딧엔 그의 이름도 없었으니. 허허. 우리는 12번가에 있는 고급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을 냈다. 월터는 확실히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회주의적 신념은 가졌었다. 사실 그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작가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것이었다. 광산이 폐쇄되기 바로 전날 그곳에서 사망한 광부의 딸인 나로서는 월터와 같은 좌파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 볼셰비키 또는 스탈린주의자들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여전히 공산주의가 악착스럽게 사는 뉴욕 동부 지식인들의 힘입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광부의 딸이라고? 우린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다. 월터는 나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 뭐 어딘가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 같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불렀다. 속물. 속물의 낙원은 쉽게 흔들리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그저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떨어지길 바라며 문질러대는. 하지만 속물의 낙원도 그리 나쁘진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욕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전기 토스트기, 전기 다리미, 그리고 자동 레몬 착즙기가 있는 아늑한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 물론 전부 할부였다. 하지만 뭐 어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난방장치도 없는 다 무너져가는 낡은 헛간보다는 지루하지만 밥 걱정 없이 산 낙원이 훨씬 나았다. 어쩌면 월터는 자신의 영감을 위해 미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나 보다. 내가 들은 건 악마의 속삭임 뿐이었는데. 내가 점점 미쳐가나? 아니면 진작에 미친 건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긴 들은 적 있어. 지금의 나를 봐. 엄청난 양의 피, 여러 명의 피해자들. 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두고 벽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이기도 했다. 과거의 망령일까? 아니면 그저 환각일까? 무슨 소리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머릿속이 시끄럽다. 생각이 전부 흐릿하다. 안 돼. 심지어는 흩어졌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내 앞에 투명한 유리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난 그걸 부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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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장창창 부수겠다. 24.
디셈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놓칠 수 있지? 1946년 12월 24일 내 삶이 전과 후로 나뉜 날, 그게 바로 비밀번호야. 원고다. 정확히는 수기가 아니라 타이핑한 거지만 밀집 황소, 이상한 냄새가 나는 누래진 200장의 종이. 고작 몇 센티의 금속이 내 운명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드디어 이 원고를 손에 넣었다. 존 밀턴의 가식적인 제명이 없다면 월터의 작품이 아니지. 난 이 시를 모른다. 전에 말했듯 난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날카롭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즐거운 순간을 망쳤다. 마침 타이밍 좋게 온 마가렛이었다. 미안해. 전에는 내가 무례했어.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우유 고마워. 그걸로 숨이 막혔으면 좋겠네. 전부 그대로라는 게 웃기지 않아? 뭐? 여기 거실 말이야. 해리스의 집. 아, 이젠 네 집이겠구나. 전부 다 먼지가 쌓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다야? 배신자년. 너도 알다시피 월터랑 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아, 그랬구나. 여기 월터 부모님 댁에서 하루 종일 놀곤 했지. 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아, 그보다 한참 전에. 그는 우리 중 단연 최고였지. 너무 자랑스러워. 퍼플하트 훈장과 청동성장. 넌 그걸 진저의 일을 여는 데 사용하지. 그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받았어. 상상이 돼? 아까 현관에서 쥐를 본 것 같은데. 어, 쥐약이 다 떨어졌거든. 마가렛이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나저나 방을 빌려준 그 매력적인 커플은 누구야? 아, 월터 딸 켈리랑 그 약혼자야? 진짜? 한번 보고 싶네. 우리 집에 들르라고 꼭 전해줘. 이를 어쩌나. 참, 월터는 아직도 안 왔어? 왔으면 여기 있었겠지? 보안관이 나한테도 왔었어, 로레타. 빌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우리 상황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원하는 게 뭐야, 마가렛? 그에게서 월터가 복역했었다는 이야기 들었어? 요거 해볼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네 사랑 월터가 전과자였다고. 소설 쓰지 마, 로레타. 우리 둘 다 그에 대해 잘 몰랐었던 것 같네. 그렇지? 이건 그답지 않아. 소설은 어쩌고. 원고는 위층 금고에 보관돼 있어. 거기다 두고 갔다고? 출판사에서 수표를 줄 거라고 했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그걸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로레타. 월터는 네 옆에 있으면 불행해져. 모르겠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네가 결혼에 대해 뭘 알아? 주제 파악이나 해. 허허. 주제 파악이나 해. 그가 이유도 없이 짐을 싸서 훌쩍 떠났단 말이야? 나를 두고? 소설을 두고? 자기 딸을 두고? 자기 딸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 마가렛. 버리는 게 네가 처음인 것 같아? 켈리 친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결핵으로 썩어가도록 방치됐어. 그리고 월터는 아주 친절하게도 장례식 비용은 내줬지. 린다가 라듐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우리가 왜 여기로 이사 온 줄 알아? 시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월터는 항상 겁쟁이였어. 작은 문제가 하나만 발생해도 바로 꽁무니를 뺐지. 네 말은 믿지 않아, 로레타. 그럼 그 빨간 머릿속에 잘 새겨넣어.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의 더러운 몸뚱아리가 저 마당의 우물 속에서 부패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쥐들이 서서히 살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뭐 그럴만한 인생이니 잘 됐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글쎄, 물증이 없잖아. 어머, 더럽게 죽군. 어머, 뭐야.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 마지막 보드카 마티니를 끝으로 그만 마셔야 했는데. 참, 아니지.
마지막에 보드카 마티니를 세 잔 마셨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네. 로레트는 아직 안 자나? 빨리 오줌 싸야 해. 빨리 오줌. 시간이 간다. 어 뭐야, 안에 있어? 나 지금 들어가야 하오. 이러다간 정말 로라 이런 젠장 쉬해버린다고. 이러다가 정말 쉬를 해버려. 우두스톡. 내 타작이다. 이걸로 부귀영화를 누릴 순 없었지. 전화.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아. 싱크대? 오!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쇼! 너무 싫어! 후! 살았다. 훨씬 낫군요.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아, 자네군.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잖아. 속삭이는 게 아니야. 지금 새벽 2시인데 아내가? 그보다 뭐야, 프랭크? 왜 우리 집에 전화를 건 거지? 에? 게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연결했어? 아이, 나 안 취했어. 그래, 잘 들린다고. 알겠어. 월리스에게 내게 더 좋은 게 있다고 전해줘. 마음에 들어 할 거야. 2주의 시간만 더 준다면. 나도 알고 있어, 프랭크. 고작 2주가 무슨 대수라고.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나 협박하려는 거야? 안 그런 게 좋을 걸, 돼지 양반. 내가 할 일은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 이 자식 뭐 했었네. 그쵸. 이만 끊지. 다신 전화하지 마. 허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내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프랭크. 그 망할 성냥갑은 어디 간 거야? 헉, 성냥갑. 그 번호가 있어야. 생각해, 월터. 생각. 침실. 책상에 있을 거야. 너희 전부 박살 내주겠어. 욕심만 많은 개새끼들. 침실이 어딘데? 여기다. 아, 여기 뉴욕이구나. 열쇠는 코트 주머니에 있잖아. 이 돌대가리. 허허. 맞아, 넌 돌대가리다. 라디오. 로레타가 끄는 걸 까먹었군. 또 형편없는 라디오나 듣고 있었겠지. 그보다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허허. 아들 방이야. 들어갔다 괜히 아기가 깰라. 아들 방? 아들 방? 거울. 참 멋진 남자야. 평생 다른 사람들처럼 똥통에서만 살았었는데 지금 모습 좀 보라고. 새로 찍은 지폐처럼 빳빳한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서있지. 친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사진. 마음에 든 사진이야. 켈리가 7살 때였지. 잘 지내려나? 엽서 한 장 보내야겠군. 코트, 열쇠. 어?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아, 여기군요. 거기가 거기인 것처럼 생겼구만. 이거다. 됐다. 한 번만 전화를 걸면 더 이상 월리스도 체인버스도 없다! 더러운 일에 손댈 일도 없어. 단 한편의 문학, 정말 단 한편으로. 잘 해봐라, 로버트 펜 워렌.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이 작자들은 위험해. 아니야, 됐어. 위험하든 말든 난 부자가 될 거야! 멍청한 계집이 아기를 깨웠군. 이 자식 말버릇 보소? 어머, 이 망할 돼지 자식이? 뭔 소리야? 숨을 쉬고 있어요. 습하. 그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습하 습하 습습 후후 전화. 내가 다시 전화하지 말랬지. 걔. 아, 자기 미안함.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래, 괜찮소. 집엔 잘 도착했소. 이씨, 이날부터였어? 왜 그러시오?
잠을 잘 못 자겠소? 그러오? 나도 보고 싶소? 응? 아니, 아내는 아직 안 자고 있어. 그건 얘기하지 않았지. 모르겠어. 때가 되면 말이야. 알겠지? 이제 자러 가시오. 좋은 밤 되길. 나도 사랑하오. 끊겠어? 월터가 한숨을 쉰다. 뭐라 움직이는 소리인 건가? 로레타, 당신 미쳤소? 로라, 거기서 잠든 거요? 문 여시오. 이게 무슨 똥방구 소리가 아닌가 이거? 뭐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내 말 들려? 여보, 당장 문 여시오. 맙소사 로레타, 무슨 짓을 한 거요? 무슨 짓을 한 건데? 그릇 조심해. 넌 미쳤어 로레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미쳐서라도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멀리 떠날 거고. 아, 저 소리 들려? 아마 중요한 전화일 거야. 출판사일 확률이 높지. 금방 돌아올게. 지금 빨간 머리 년을 죽일까?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빌에게 달려가서 우는 거? 아마 그 남자와도 친구롭겠지. 누가 걔 말을 믿겠어?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난 그저 걔 기억 속에만 존재할 거야. 쿠바? 타이티? 하와이? 이 세상은 너에게 열려있어 로레타.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건 선택뿐이야. 알로하가 아니라 여보세요? 베리스 부인?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츠 제럴드 씨라고 마을에 도착하면 연락을 줄 겁니다. 잘 됐네요. 아, 여기 지금 플라그 하와이 노래 들리고 있는 것 같아. 그쵸?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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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잘 됐네요. 아, 그리고 해리스 부인, 애틀랜틱 프레스 팀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보냅니다. 저희도 무척 걱정하고 있으며 해리스 씨가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자 마가렛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겁을 먹었겠지. 치커리 뿌리를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내겐 원고가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피츠제럴드를 기다리는 것뿐. 물론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였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뭔가가. 뭔데? 예, 이건 또 뭐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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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뭔데요? 어머, 여기 지나치면 새가 죽어요. 얘네가 안 죽게 해줘야 되나 봐요. 이리 오렴. 여기는 위험하단다요. 어이구, 이제 이리 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까마귀 씨! 까마귀 씨! 단 두 마리. 단 두 마리.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호,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꼬린. 그러네. 뭐야? 방금 무슨 말 했어요? 아니, 거의 다 왔어. 도로에 죽은 새가 있는 것 같은데. 창문을 닫는다. 라디오를 켠다. 라디오 켜보자. 라디오라도 켜시오. 여기선 주파수가 안 잡히는 것 같소.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으니. 저기 굴러다니는 거 설마 술병인가요? 월터는 무시한 채 계속 운전했다. 우리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요. 그런데 다른 차는 한 대도 안 보이는구려. 조급해하지 마시오. 잠깐 제가 운전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 말했듯이 거의 다 왔으니까. 알겠어요. 밀밭을 하도 많이 봐서 멀미 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도 그렇소. 무슨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생각해요? 해보자. 별 생각 안 하오? 에이, 얘기해주세요. 차기작 소설을 생각하고 있었소. 와, 재밌겠네요. 전 그냥 밀밭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한 입 마실게요, 여보. 자, 여기. 그래서 뭐에 관한 소설인데요? 납치 범죄 스릴러요. 흥미롭네요. 뭐 아직 초기 단계라 별로 이야기할 게 없지만 제목은 정했소. 뭐죠? 밀집 황소. 괜찮네요. 퓰리처 상을 위하여. 너무 과한 반응이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소. 납치 범죄? 해냈나? 해냈나? 뭘 해내? 오래 버틴 자기 그릇. 그년이 내 그릇을 깼어. 뭐 상관없나? 조금만 있으면 이런 거 10개는 더 살 수 있을 테니. 원고는 저 안에 있고 비밀번호도 알아냈어. 이 연기가 자욱한 낡은 방에서 더 할 일은 없어. 남편의 물건을 보면 불쾌한 기억이 떠올라. 남편 방을 안 들어가겠다고? 손님용 침실에... 아, 들어가지 말랬는데 왜 궁금하냐? 켈리가 묵었던 방에 들어갈까? 우유 배달원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간다. 궁금한 건 못 참아, 정말 못 참아. 켈리에게 네 편지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야. 사랑하고 보고 싶네. 그리고 너와 약혼자도 진심으로 축하해. 아이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 알지? 걱정 마. 네 아빠도 행복해 하실 거야. 오빠에게도 안부 전해줘. 그나저나 벌써 오빠네 집에 도착했어? 오빠는 잘 지내? 다음 작품은 쓰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멍청한 금발이랑 사는 건가? 걔는 머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너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편지 좀 자주 써. 내가 항상 너랑 오빠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사랑을 담아서 고무 신시아가. 켈리가 임신했었다고? 버걱.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방에 들어오지 말랬지. 이제 어떡해? 조언을 듣고 싶나? 내가 박제 동물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 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책을 팔고 싶지? 그렇다면 잘 들어라. 당황은 재미있어지고 있지만 네가 처벌을 받지 않을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 그 뚱뚱한 탐정이 곧 도착할 거야. 자기 일을 하게 내버려도 여기저기 기웃거려도 아무것도 못 찾을 거야.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무를 쪼개면 언제나 그 조각이 남는 법이지. 수수께끼라도 내려는 거야? 넌 내가 지켜보고 있어, 로레타. 이번엔 일 망치지 말라고. 난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멀리까지 가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밀집으로 가득 찬 머리일 뿐인데. 저 소리 들려? 손님이 왔네. 아, 뚱뚱한 탐정 아저씨. 턱이 세 개인가요? 그는 손수건 아, 아까 거기구나! 그는 손수건으로 목 주변을 닦았다. 집이, 느낌 있네요, 부인? 어? 근데 체인버스? 아까 월터가 체인버스 그 자식도 어쩌고저쩌고라고 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참기 힘들거든요. 에리스 씨 소유의 집입니까? 시부모님이요. 부인? 에리스 씨가 사라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보다는 누가 당신을 고용했는지부터 시작하면 어떤가요? 물론이죠. 전 월리스 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월리스 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부인의 남편은 월리스 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빚졌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네, 하지만 월리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요즘 세상에 진정한 성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월리스 씨는 판결에 따라 형을 살았고
지금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최근 장애를 지닌 참전 용사들에게 3만 달러를 기부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을 잘 뿌리는 사람이 제 남편에게는 뭘 원하는 거죠? 우린 돈 없어요. 시간 낭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부인. 월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월터의 오랜 친구고 도와주려는 것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작 오래전에 진 빚을 수거하기 위해 국토를 횡단해 왔을 것 같습니까? 월리스 씨도 월터의 직업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월터가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했던 물건이 있어요. 원래 우리 물건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터가 어떤 상자를 보여준 적 없습니까? 보석함? 상자요? 이거? 네. 자물쇠 달린 나무 상자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이가 왜 저한테 상자를 보여줬겠어요? 체인버스의 얼굴에 맺혀있던 땀이 그의 주름진 셔츠 위로 떨어졌다.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그래주시면 고맙죠. 부엌은 복도 따라가면 나와요. Follow, follow me. 안 받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리스 부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기록 살펴봤는데 부인네 땅에 한때 소 매장지가 있었네요. 병든 동물을 묻는 그런 곳 말입니다. 전염병이요. 전염병이요? 예, 그 부분을 농사에 쓰시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해리스 씨, 그러니까 그 남편분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 법을 피해갔나 봐요. 그래서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체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땅에 스며들어서 작물을 시들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허허. 이 이야기를 모건 씨한테 하는 거 어떠신가요? 매장지의 배수시설이 모건 씨 작물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부인 탓은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허,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엌으로 가실까요? 먼저 가시죠. 여기가 부엌인가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애초에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죠? 남편이 책을 쓰고 싶어 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했나요? 네, 출판사와 함께 일하며 셰퍼 씨랑 같이 일했죠. 알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뉴욕에서 여기로 이사 왔더니 월터가 갑자기 사라지고. 어쩌면 당신이 찾아오는 게 두려웠나 보죠.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해리스 부인, 남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작 가는 데는 없습니까? 여기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나 보죠? 우물 안에 있어요. 아까도 이거 했었나?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나 보죠? 거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신시아요. 아닐 겁니다. 그녀 이미 얘기했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네요. 물 잘 마셨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부인. 월터를 찾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현재 트윈 오크 모텔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월터가 나타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남편은 큰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저 당신이라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요. 남편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트윈 오크스. 이게 또 뭐야? 어? 어머, 이거 난소인가 봐. 아니야, 사슴뿔이야. 나방이야.
근데 양 끝에 자꾸 뭐가 다 들어있어 막. 이건 뭐야? 새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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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여기 온 건가? 잘 차려입은 남자, 해리스 부인. 안녕하시렵니까? 제 이름은 패트릭 피치 제럴드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 만난 거군요? 애틀랜틱 프레스의 법률상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전에 통화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뭐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도 저 자판기 음식은 꺼립니다. 해리스 부인, 솔직히 말해서 보내주신 편지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네요. 저희 회사가 남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시죠? 전 미시시피에서 이곳으로 파견됐습니다. 저희는 해리스 씨가 곧 나타나 이 잠적에 관한 내막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소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걸 모르신다고요? 압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집 황소요.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니요. 왜 네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냐? 아니요라고 하자. 네. 아씨 궁금하네 근데 또. 네. 어떠셨나요? 최고의 작품이죠.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던데요. 피치 제럴드가 손뼉을 쳤다. 아주 좋습니다. 로레타의 눈에 부드러운 그의 손이 들어왔다. 매니큐어를 바른 남자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매니큐어를 발랐다고요? 그렇다면 커피는 이쯤 마시기로 하고 원고를 주시면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돌리죠. 계약서 작성하고 원고는 확실히 가지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는 안 통해요. 이번에 계약하지 않겠어요. 제 의견은 편지에서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견이요? 네. 30만 달러요. 3만 달러 아니었나요? 현금 안 되면 수표도 괜찮아요. 수표라. 잘 들으세요. 피츠 패트릭. 피츠 제럴드입니다만. 암튼 원고를 갖길 원하시면 돈을 주세요. 그 순간 면도를 말끔히 한 피츠 제럴드의 파충류 같은 얼굴에 분노가 비쳤다. 그리고는 잠시 뒤 다시 반짝이는 미소를 지었다. 뭐?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계약은 없는 걸로. 수표는 지금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원고를 보여주시죠. 그거 집에 있어요. 금고 안에 잘 모셔두었죠. 피치 제럴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기 차 타고 오셨나요? 에이, 여기 커피는 형편없군. 예, 운전해서 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데는 보통 25분에서 30분이 걸리지만 피치 제럴드 덕분에 15분 만에 도착했다. 허허, 속도광이군. 그는 차를 전속력으로 몰았고 그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였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의 입은 아무리 해도 다물게 할 수가 없었다. No, too much talker. 그는 날씨, 스포츠,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의 직장생활, 뉴올리언스 음식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래서 30만요? 허허, 꽤 높은 액수인데요.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죠. 당신을 보니 회사에 돈이 없을 것 같진 않아서요. 한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가 한순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내용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남편분과 저, 심지어는 당신까지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헉! 금고가 열려있다니! 말도 안 돼! 누가 내 원고를 훔쳐왔어요! 그거 참 안 됐군요. 체인버스. 에리스 부인,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기다려요!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제가 찾아올게요. 구미가 당기는 얘기입니다만 로레타, 지금까지 당신의 연기 잘 봤습니다. 처음엔 협박을 하시더니 이제 연기로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시겠어요? 여기서 커튼 뒤에 숨어있던 해리스 씨가 튀어나와 노래를 부른데도 놀랍지가 않겠어요. 안 돼요, 제발요.
제 시간은 이미 많이 낭비였습니다. 미시시피로 돌아가서 당신이나 당신 남편과 더 이상은 거래하지 말라고 셰퍼 씨에게 언질해줘야겠군요. 당최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탁이에요. 조금만 더 머물러주세요. 원고 가져올게요. 이 개새끼가 널 뭐... 네가 뭘 알아? 호호. 호호. 또 죽일 순 없어. 기다리라고 해보자. 피츠제럴드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당신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책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내일 정오에 떠나는 걸로 하죠. 하지만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후엔 여기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요. 원고 꼭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좋습니다. 전화 좀 써도 됩니까? 어, 깜짝이야. 또다시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렸다. 미친 듯한 속도로 미끄러운 도로를 운전해 체인버스가 명함에 적어놓은 모텔로 갔다. 이빨이 다 썩어빠진 뚱뚱한 멍청이. 내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원고를 훔쳐간 게 분명해. 하지만 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를 고용한 월리스라는 사람은 누구고? 대체 왜 내 원고가 필요한 거냐고. 비는 곧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박으로 바뀌었고 나는 타이어에 체인을 걸기 위해 멈추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도로 위에 놓아두려고 고군분투하다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어둠 속에서 네온사인이 깜빡였다. 트윈 오크. 여긴가? 체인버스와 원고를 찾아야 해. 다행히도 카운터에 사람이 없네. 운도 좋아로 오랬다. 오빠 기록? 리스트에 없어. 다른 이름을 댔나 보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또 여자 이름? 여기서부터 봐야 되나? 엔젤? 체인버 스타일 아닌 것 같고. 네프. 두 여자가 같은 방에? 아, 이렇게 두 여자가 같은 방에. 너무 최신식 이름? 남자 이름이 아니야? 또 여자 이름? 중서부 쪽 평범한 남자 이름? 뭔가 익숙한 이름? 노만 베이커요? 베이크스? 이것도 익숙하다고? 뱅크스. 내가 나온 학교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악필이군.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익숙한 이름이 정답인가 봐. 찰스 F. 뱅크스. 프랭크 체인버스. 이거다. 철자 순서를 바꾼 거야. 12번 방에 있나 보네. 12번. 방 열쇠다. 유리 안에 잠겨있어. 여기서 못 가져가. 어허. 신문 자판기. 동전이 없어. 커피 머신. 큰 커피 머신. 바퀴벌레가 3개 딱 좋지. 쓰레기통. 안 뒤질 거고요. 스태프 온리. 잠겼지만 반대편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 같대요. 옛날 레퍼토리인 신문으로 시도해볼 수 있겠어. 나랑 남동생이 어렸을 때 엄마가 종종 방에 가둬놓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문에 열쇠를 꽂아놓으셨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건 바닥 쪽 틈 사이로 신문을 넣은 다음 문을 잘 때리면 열려. 아, 오케이. 그러면 동전을 찾아서. 어이구야. 창문 하나도 안 보이네. 체인버스가 내려놨어. 어, 여기 있겠다 동전. 오케이. 25센트. 체인버스 안에 있어? 문 열어! 잠겨있어. 그러네. 신문 위로 열쇠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가 봐. 신문을 구매해서. 뭐야? 내 신문은! 아, 먹었나 봐. 어, 부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무슨 일이시죠? 아이, 제 방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기계가 돈을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계가 다 그렇죠. 들리는 바로는 이 기계라는 것이 언젠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합디다. 자, 여기 제 신문을 드릴게요. 아, 근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저... 그게 거시기. 고맙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잠깐 어디 좀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스태프 온리 된 여기 볼 일이 있는데... 제압하자고요? 아, 룸서비스! 룸서비스를 부른다.
룸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고 있어요. 5번 방으로 빨리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바로 가겠습니다요. 이걸로 잠깐 시간 벌 수 있겠어. 허허... 문제구만요. 내 거짓말이 먹혔네. 금방 돌아오겠지만. 어? 이것도 만질 수 있는 건가? 어? 11번 열쇠를 얻을 수 있어? 오... 어머 깜짝이야! 아씨... 습한 냄새. 피넛걸... 참나. 옹고상자, 드라이버. 직감이지만 왠지 이 스크류 드라이버가 필요할 것 같다. 메모. 마이크, 11번 방에 있는 여자가 환풍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어. 안에 쥐가 죽었을지도 몰라. 가서 확인해봐. 어머, 이미 죽어있는 건 아니겠지? 뭐 하는 짓이야, 로레타? 진짜 우드하우스 부인이 여기 없어서 망정이지. 맙소사. 네가 무슨 아멜리아 에어하트인 줄 알아? 정신 차리라고. 뭔 소리야? 성경. 개신교 성경. 난 신을 믿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 더더욱 믿고 싶지가 않네. 안락의자. 발밑에서 공기의 흐름이 느껴져. 아, 환풍구다. 체인버스 방으로 이어져 있겠지? 동전 같은 게 있으면 나사를 돌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있죠? 드라이버가. 가볼까? 어머! 진짜 이런 짓도 마지막이야. 체인버스 거기 있어? 어머 무서워. 서류 가방 잠겨 있어. 구겨진 신문. 출입구에서 본 것 같아. 누가 침대 쪽으로 오는지 들을 수 있게 일부러 바닥에 놓는 거야. 체인버스는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창문 쪽이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권총집. 체인버스 권총이야. 장전돼 있나? 어딨지? 지나가면 그럼 소리 나는 거잖아. 아니네. 어 깜짝이야. 허! 죽어있어. 담궜어 누가. 하느님 맙소사. 왜 이러지 글자가? 거울. 지금은 화장이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면도칼. 살인 도구겠지 이게? 누군가 면도칼로 체인버스를 뱀 것 같아. 만지지 말자. 지문이 남을 테니. 전기가 통하고 있어? 스위치를 꺼야 될 것 같아. 만질 수가 없네. 체인버스의 손. 아, 그냥 보라고 번쩍이는 건가? 체인버스. 어우, 냄새. 얼마나 오래된 거지? 토할 것 같아. 체인버스의 뚱뚱한 손가락은 마치 피투성이 소시지 같았다. 그리고 무언가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무서워. 열어. 열쇠. 데드맨스 핸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알고 있다니. 오호. 상당히 무섭군요. 서류 가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보스. 해리스는 여길 없고 부인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속이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경찰들이 이미 수사 중이라 일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웃인 마가렛 해필드. 월터가 외도를 하던 과부죠. 내일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게 미행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중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하. 체인버스의 이상한 전보에서 월리스 씨나 체인버스 본인이 원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오래전 월터가 진 빚을 받기 위해 쫓고 있었다. 그리고 체인버스도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젠 영영 못 갔겠지만. 뭐야? 나아시아 또? 어머머머.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체인버스가 아니라면 누가 내 원고를 훔쳐간 거지? 질문은 수도 없이 던지는데 답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난 그냥 평범한 여자야. 네가 어떻게 평범한 여자야? 평범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어떻게 평범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 오늘 시험해 보려고 할 때마다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폭풍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난 집으로 향했다. 나한테 체인버스에 피가 묻었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검은색 빗방울이 떨어졌다. 부엌에서 가스불이 깜빡였다. 로레타가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누가 시가를 피우는 것 같은데? 부엌에서 나고 있어. 야, 너무 무섭다. 폭풍우의 전선이 끊겼어. 젠장. 경찰에 신고도 못해. 쥐엔장. 누구세요? 너 대체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너 대체 누구야? 앉아. 난. 왜 모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입 닥쳐.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 헬스 어딨어? 너 대체 누구야? 퍽. 다시 한번 물어본다. 해리스 어딨어? 난 몰라. 상자 어딨어? 무슨 상자? 퍽. 멍청한 짓 그만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눈깔 파버릴 거니까. 자, 상자 어딨어? 거짓말한다. 개자식에게 피를 뱉는다.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내 주특기지. 마당에 있어. 뭐라고? 더 크게 말해! 빨간색. 헛간에. 헛간? 거기서 정확히 어디? 큰 상자 안에 있어. 그럼 또 젖어야 되잖아. 내가 찾길 바라는 게 좋을 거다. 그게 무슨... 꼼지락대지 마.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아, 이렇게 해놨어? 헐.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궁이. 연다. 비어있어. 제기랄. 방법이. 불뚝. 저 개자식이 날 스토브에 묶다니. 수갑한테 저 어디서 난 거야? 경찰인가? 아니야. 그런 얼굴이 경찰일 리가 없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이런 식으로는. 수갑을 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찬장. 연다. 송곳. 시도해볼 순 있겠지만 부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 저 위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요? 아. 스튜피드 비치! I warned you! 아, 다시. 좌우로 움직이면 바로 부서지던데? 그러니까. 아, 여기 소리가 나네! 아! 나. 분명 헛간에 있겠지. 이거 왜 또 움직여? 여기 숨어있는 건 아니겠지? 헛간. 어딨지? 어딨지? 저기있다. 저까지 어떻게 가? 총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 거리면 빗나가지도 않을 거야. 번개가 치는 타이밍에 그림자 속에 숨으면서 다가가야 돼. 그렇게 어렵다고요? 번개가 칠 때!
이게 그림자인가요? 번개가... 탕! 총을 가지고 있어. 번개가 치는 타이밍에 그림자의 수모. 지금이다. 저 구간만 피하면 되나봐. 저 빛나는 구간만. 스투피 빛! 네가 스투피 빛이다 이 자식아. 너 대체 누구야? 말해. 코트 주머니. 잭 스미스 사설 탐정. 톰 윈터스 보험사 직원. 샘 필몬트 보건부. 도대체 누구야? 옷에 태그가 없어. 오른쪽 주머니. 시가? 망할, 또 시가야? 안쪽 주머니. 총! 잔뜩 장전해놓은 리벌버. 날 쏘기라도 하려고? 이 쓰레기 새끼야? 안 하던 욕을 하려니 쉽지 않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친구. 같이 산책 좀 하자고. 어머어머. 너 잘못 걸렸어, 이 새끼야. 잠깐. 아하, 일어났어?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피가 나잖아. 아, 당신 뭐야? 잠깐만. 일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 이러고 있잖아, 진정. 눈깔 파줄까? 이젠 허세 안 부려? 자기 집에 있는 여자를 패다니? 들어봐. 그쪽한테 악감정은 없어. 나 해리스만 있으면 돼. 내가 말했지. 이미 죽어서 네 뒤에 있는 우물에서 썩고 있다고.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네 이름이 뭐지? 날 그냥 보내줘. 살인자가 되고 싶진 않잖아. 이런. 이미 살인자야. 그것도 전문적인 살인자야. 그쪽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계속 떠들어봐. 무릎에 총알을 박아줄 테니까. 알겠어, 이쁜이.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알겠어. 알겠다고. 진정해. 나 봐봐.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왜 체인버스를 죽였어? 왜 너희 개자식들은 내 책을 원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겠죠? 왜 내 책을 노리는 거야? 무슨 책? 아가씨,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웃다가 이윽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냈다. 진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의리의리한 집? 비싼 차? 눈 뜨고 현실을 보라고, 이쁜이. 당신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사기꾼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납치해서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 기사에서 낸시 올슨이란 이름 본 적 있지? 그 석유거물 딸? 당연히 기억하지. 신문 곳곳에 났는데. 온값은 지불했지만 아이는 영원히 찾지 못했다.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뭐 어쩌면 머리가 잘린 채로 어디 들판에서 발견될 순 있겠네. 이 사건이 월리스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됐어. 노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날 고용했지. 거짓말하지 마. 월리스가 죽기 전에 나한테 전부 털어놨어. 자신이 부리던 심부름꾼을 팔아넘겼지. 아무 증거도 없이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한테 있잖아, 그 상자. 뭐가 들어있지? 나도 확실하진 않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내가 아는 한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네 멍청한 남편이 팔아버리기로 한 거지. 그랬더니 비밀이 드러났고 그 자식은 자취를 감춘 거야.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그 덕분에 그를 찾은 거지만. 좋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너희는 결국 같은 부류야. 너와 네 돈줄. 그동안 몇 명이나 죽였지? 복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야?
복수의 한계. 복수의 한계. 뭐? 난 체인버스만 죽였어. 월리스는 병원에서 순전히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환자복을 더럽힌 채 죽었다고. 그리고 해리스는 당신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지. 올슨도 아내를 잃었어. 알고 있나?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돈과 복수밖에 없어. 위험한 조합이지. 그럼 원고는 마가렛이구나. 뭐? 누구? 들어봐 아가씨, 나 좀 보내달라고. 원한다면 그 상자도 당신이 가져. 해리스도 그 돼지 새끼 체인버스도 죽었잖아. 내 할 일은 끝이라고. 당신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 웃기지 마. 알겠어, 알았다고. 하지만 내 말 믿어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내 일에 끼어든 거지. 월터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였어. 그 자식만 없으면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 거라고. 당신이 낸시 아빠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당신 여자고 엄마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나 좀 보내줘. 그거 알아? 네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건 월터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잠깐,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 아니? 정확히 이해했어. 두 번은 봐주지 않아. 안 돼! 잠깐만! 탕... 아! 좋지 않은 곳에 맞은 것 같은데요. 각도상... 집... 마가렛 기지배를 작살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님. 접시! 이것은 나의 접시가 아닌가! 아? 근데 제가 실화는 미리 그려져 있군요. 마가렛의 집은 우리 집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좋았다. 벽에서 페인트 칠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울타리도 똑바로 서 있었다. 마가렛과 클레런스가 소유한 땅은 그리 많진 않았지만 직접 관리했다. 소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더러운 도둑년이 가지고 있던 건 전부 내 것보다 좋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하나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했다. 내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이 도둑년. 뭐야, 갑자기 또 마크잖아. 그 집의 문을 발로 차 열었을 때의 분노는 이룬 말할 수 없었다. 난 마가렛의 이름을 소리치며 들이닥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벽에는 마가렛과 클레런스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액자에 석판 인쇄한 밀 잔가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 머리칼에 맺힌 물방울이 총구 위로 떨어졌고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방으로 들어왔다. 마가렛, 어디 있나 우리 예쁜 마가렛. 비엔에 마가렛, 마가렛. 좋은 말 할 때 나오지 않으면 똥구멍에 총을 박을 거라 한다. 어딨지? 신형 전축이다. 우리 집은 구형 전축인데. 죽은 마가렛. 아, 하지마! 무서워 그거! 아이, 깜짝이야. 네가 책을 읽는 취미가 있는 줄 몰랐네. 너 원고 내놔, 마가렛. 넌 괴물이야. 그들이 널 가스실에 쳐넣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그 텅텅 빈 대갈통에 구멍이 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원고 내놓으라고. 네가 월터를 죽였구나. 네가 죽였어. 왜? 이딴 형편없는 종이 몇 장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될걸? 수단 잊지 마고. 대체 왜? 복수야? 월터가 네 곁에 없어서? 이 세상에 남자 말고 다른 것도 많아, 로레타. 너 같은 창녀가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다. 원고 내놓으라고. 내가 이거 넘겨줄 것 같아?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날 쏘려고? 쏴봐. 죄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래봤자 별 차이 없을 텐데, 그치? 네 안에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어디 증명해보라고. 이건 절대 못 넘겨줘.
넌 이걸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월터 말이 맞았어. 그게 무슨 말이지? 네 아들 말이야, 로레타. 이름 뭐였더라? 아들 얘기 꺼내지 마, 이 창녀야. 월터한테서 들었는데. 난 믿지 않았어.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아들도 네가 죽인 거더라? 닥쳐, 마가렛. 자기 아이를 익사시키다니. 닥치라고 했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쏜다, 설득한다. 와, 와, 이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네. 바로 쏘라고 하네. 시원하게 쏴요? 오케이, 그러면 아, 준비하시고 쏩니다! 너 그러다 지옥가, 로레타! 말 돌리지 마, 마가렛. 추워도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잘가, 마가렛. 우와, 세 발이 났었어. 찰컥. 이윽고 가스등이 깨졌다. 찰컥, 찰컥. 이윽고 공격받은 마가렛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우린 젖은 밀밭에 미친 개들처럼 뛰었다. 내 드레스가 흙으로 더러워졌다.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두근거렸다. 쏘고 또 쐈지만 한 발도 맞히지 못했다. 야! 하얗게 손이 뜨거워졌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 뭔가를 소리쳤다. 마가렛도 뭔가를 소리쳤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잠시 뒤 마가렛이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마가렛은 피가 나오는 어깨를 감싼 채 물웅덩이에 누워있었다. 동맥을 관통했나 보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소리쳤다.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해? 그 예쁘고 어린 얼굴을 향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모든 말을 지르고 싶었다. 광기의 웃음을 띤 그 얼굴은 곧 죽기 직전이었는데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난 이내 무서워졌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아 웅덩이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는 최대한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 더러운 오수에 피가 섞여 가솔린이나 녹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크랜베리 시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마가렛은 물을 치며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움직임을 멈췄다. 난 그 옆에 쓰러졌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흙, 피, 땀을 씻어내렸다. 살면서 처음으로 차분함과 자유가 된 느낌을 받았다. 이후 노을빛처럼 붉은 무언가가 하늘을 채웠다. 먹구름이 별을 가렸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피어올랐다. 마가렛의 집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파르르르르륵. 내 집도 그날 불 다 없어졌다. 속이 시원했다. 난 종종 그때를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점심이나 저녁 아니면 청소할 때, 잠들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는 그 억압된 열렬한 욕망과 꿈이 내가 가차없이 추방시킨 지하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다. 어머. 어머. 최근엔 이상한 꿈들을 꾼다. 그 꿈에서는 인간의 몸이 마치 불 앞에 놓인 왁스처럼 녹아내린다. 밤에는 자다 몇 번씩 깨기도 한다. 어머, 다리 한쪽 결국에 잘랐네. 목도 바짝 마른다. 내 생각도 바짝 마르는 것 같다. 마치 강물처럼. 아님, 우물처럼. 내 이마와 겨드랑이는 땀으로 끈적해지지만 입으로는 말을 내뱉을 수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눈을 뜬다. 눈부신 천장 조명에 토끼가 올라온다. 감옥에서는 절대 불을 끄지 않는다. 작은 파란색 고리는 마치 인공 태양 같고 그 빛살은 내가 아는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껴진다. 감옥이구나. 안녕하세요, 로레타.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밀러 박사는 왜 무셨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예의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다음번엔 저를 물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계속 걱정하세요. 뭔가 낯익은 얼굴인데? 담배 드릴까요? 여기서는 피우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단골 손님에게는 예외를 두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 네?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까 엑스레이 스케줄 잡아드리죠. 당신 누구야? 골수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의심이 되네요. 혹시 신경 매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리 어떠신가요? 통증은 없으시고요? 당신네들이 먹이는 약에서 오는 통증 말이야?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그 망할 못을 잘 박아 넣었어야죠, 로레타. 어머, 어떻게 알아? 월터가 짓궂은 장난을 쳤네요. 무덤 속에서 웃고 있겠어요?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죠? 에이, 당신도 즐겼잖아요. 물론 한 가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요. 그녀는 왜 쫓아간 겁니까? 원고를 가져가지 않고요. 원고를 두고 도망쳤는데 따라갔구나? 그럴 생각을 못했어. 못했다고요? 당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전기의자? 가스실? 아니면 노끈? 지옥. 어머. 어, 무서워. The end. 와. 오! 모르겠어요, 월터.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 어디? 뉴욕으로 말이요? 그러지 마시오, 부인. 부인도 이곳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거요. 이 자연, 이 공기, 아름답지 않소? 게다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지 않소? 왜? 왜? 왜 그렇게 끝나는 건데? 난 너무 무서워. 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지 않소? 했는데 최악의 끝을 맞이해서 뿅 하면서 끝난 건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도 몰랐던 그 순수한 모습, 비포와 잔악무도의 끝, 애프터를 보여줘서 그래서 드르릉 하는 건가?